오케이? 아, 오케이.
반대. 야, 5다점 줘, 5다점. 반대 받았어? 거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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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두 번째 게임 어딘지 아니? 두 번째 게임이 잠시만요. 원래 거기가 목포로 이동하고 서프라 아니니까 높은 거 저쪽 구장은 또 준비 시설이 서울 어제도 서울에 있는 여기네 여기
20장 딱 그냥 끝날 빨로 좀 뭐 연세 뭐 기반해서 한 빨로만 쫙 이렇게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왜냐면 가을 저녁 저하고 저 연락처를 주셔야지 제가 어디가 진짜 따졌어 성공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횡성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벌어지는 2017 전국대학야구 주말리그 이틀째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벌어지는 경기는 고려대학교 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대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대학야구 주말리그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횡성에서 많은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곳 횡성과 그리고 목동 야구장에서 대학야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리그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경기를 갖습니다. 어제 첫날 이곳 횡성에서도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틀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제 벌어진 경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죠. 어제 경기에서는 연세대학교 대 한양대학교 경기에 있었습니다만은 한양대학교가 4-3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균관대학교 대 경희대 경기는 성균관대학교가 4-1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동국대학 대 강릉에 있는 영동대학의 경기는 5-3으로 동국대 승리. 또 고려대학교 대 서울대학교의 경기는 15-2 7회 콜드게임으로 고려대학교가 이겼습니다. 건국대학교와 동해에 있는 한중대학교의 경기는 11-6으로 건국대학교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대 사이버대학의 경기는 14-2로 7회 골드게임으로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1승식을 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합 들어가도 되죠? 자 이제 이 주말 대학 리그 이제 이틀째 경기를 마치는데 오늘은 전 LG 투수의 감독이었죠 천보성 감독이 저를 좀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 거리까지 왔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대학이 공부하는 이제 스포츠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2년의 유예 기간 끝에 이제 그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말 리그로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고요. 네. 이제 역시 대학은 공부도 하면서 네. 자기 장점을 살리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도 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시약점 이상을 이제 꼭 받아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학교는 수업을 빠지면 안 됩니다. 학점을 다 받아야만이 선수로서 뛸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을 갖습니다. 자 이제 곧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선공으로 떠나는 한양대학교 팀의 타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번 타자 중견수 최현성 선수, 2번 타자는 포스트 베이스맨 1루수 고우성, 3번 타자 쇼스탑 유격수 이창엽, 4번 타자는 우익수 김종인 라이트필더, 5번 타자는 캐처 포수 오흥진, 6번 타자 서드 베이스맨 3루수 박성현, 7번 타자는 세컨드 베이스맨 2루수 송재현,
8번 타자 레프트필더 좌익수 유현기, 9번 타자는 지명 타자 조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김상엽 투수가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수비에 들어가는 고려대학교 팀의 타격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번 타자 3루수 최수현, 2번 타자 2루수 김하민, 3번 타자 중견수 김원욱, 4번 타자는 우익수 김규남, 5번 타자 좌익수 이기범, 6번 타자는 1루수 강준혁, 7번 타자는 포수 김기담, 8번 타자 지명 타자 김대한, 9번 타자는 유격수 김길중 선수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오늘 임양섭 선수가 선발 투수가 되겠습니다. 천부성 감독도 이제 오랜만에 대한야구 보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곡 1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전국 대한야구 주말 리그 권역별로 이제 경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역별 A조, B조, C조, D조까지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는 이곳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연세, 한양, 건국, 한중, 서울, 고려, 동국, 영동 이 팀들이 이제 여기서 경기를 계속해서 갖게 되겠습니다. 재능대학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사이버대학 있고 서울과 네. 경기 지역에 네. 이 B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 B조도 역시 횡성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중앙대, 디지털대, 재능대, 성균관대학, 경희대, 인하대, 사이버대학 이런 팀들 역시 이제 이 횡성에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 역구장에서는 중앙, 네. 중앙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이 지금 시합을 하고 있죠. 네. 3도 땅볼 잘 잡았습니다. 아웃 됐습니다. 최현성 선수 3루 땅볼 아웃돼서 원아웃 됐습니다. 자, 원아웃의 주 없이 2번 타자는 1루수 고성 선수입니다. 세부강 고등학교 출신의 고성 2번 타자 나왔습니다. 어제 4타수 2안 다 잘 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프로야구는 또 힘이 있고 네. 아주 그 저 막강한 그 타워를 가지고 하는 네. 그런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만 네. 대학야구는 또 섬세하고 기본기가 네. 잘 되어 있는 그런 야구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자, 2번 타자 1루수인 고성 바울 투스트라이크 노볼이 됐습니다. 노볼 투스트라이크 고성 2번 타자 고성 선수 어제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던 고성 선수 2학년 선수입니다. 높이 떴는데요. 자, 좌익수 이동 잡았습니다. 이기범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레프트 플라이 좌익수 중에 뜬 공 아웃하는 고성 선수 투아웃 됐습니다. 어제 한양대학교는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네, 고려대학교 경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고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어제 저 최고의 그 대학교 투수 네. 최재형 투수와 한양대학교 에이스죠. 네. 국가대표도 하고 네. 왼손 사우 투수인데 잘 던져서 네. 어제 강호 연세대학을 네, 이겼어요. 강호 연세대학을 이겼어요. 네. 4대 3으로. 네. 투업스의 주잡시 3번 타자 유격수 이창엽 선수. 지금 고등학교 왼손 그 네. 임양섭 투수가 아주 다른 볼은 아닌데 네. 제결력이 좋고. 네. 광주 진흥고등학교 네. 출신이군요. 네. 4학년 선수. 원볼 원스트라이 높은 볼 바깥쪽.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파울.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이 A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 한양, 건국, 고려, 동국. 이 멤버가 쟁쟁해요. 네. 서로 물리고 물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강팀들입니다. 네. 5구 3루 땅볼 투바운드 또 처리하고는 최초의 선수 쓰리아웃 되었습니다. 유래초 한양대학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1회 말 고려대학교 경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투수는
아, 자, 한양대학교 투수는 이제 김상엽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 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1번 타자는 최수원, 2번에 김하민, 3번에 김원욱, 아, 그리고 4번에 김규남, 5번에 이기범, 6번에 강준혁, 7번에 김기담, 8번에 김대한, 9번 타자 김길중 선수, 투수는 임양섭 선수입니다. 1번 타자 광주일고 출신의 최수연. 이 고려대학교는 아, 이제 1회 말 공개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뭐 어, 원체 뭐 약한 팀을 어제 상대를 했죠. 고려대학교가. 네, 네. 어제 서울대학을 맞이해서 이광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데 15-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게임 전에 저 한양대학 김기덕 감독이 원래 처음 감독을 맡았죠. 네, 김기덕 감독이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감독인데, 네. 저, 어제 저 강호 연세대학을 만나서 참 그 어렵게 이기는 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네. 조금 힘들냐 했나 하는 음살 떨고 아, 그래요? 네. 게임은 이제 9회전 끝나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는 김옥은 감독이 지금 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양 감독이 이제 신인데 네. 프로에서도 또 아마추어에서도 좋은 성적도 내고 네. 아주 선배로서 네. 각 모교에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김희덕 감독은 투수 출신이고 고려대학교 김옥은 감독은 포수 출신. 네. 네. 김옥은 감독이 이제 두 번째 다시 모기업 고려대학교 맡았는데 2013년에 부임을 했다고 그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 한양대학교 김상엽 투수의 모습입니다. 아, 그, 체격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옥은 감독은 현역 때 이제 방타자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면 고려대는 타자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네, 타격이. 예. 자, 한양대학교는 투수 출신 감독이니까 투수가 좀 강하고 이렇게 전라이 네. 됩니다. 1루 쪽 원바운드 처리하는 보성 선수. 그래서 원아웃 됐습니다. 1번 자 광주 출신의 최수현 선수, 사망의 선수 1루 땅볼 아웃돼서 원아웃 됐고 다음은 2번 타자 2루순 김하민 선수, 4학년 선수입니다. 덕수고등학교 출신. 한양대학교는 김옥은 감독, 코치가 김광우 씨군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아, 코치는 네. 김영은 아, 네. 또 그 김민준 예, 두 코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려대학교가 김광우 코치군요. 네. 자, 2번 타자 김하민 선수. 고려대학교 2번 타자 김하민. 바울. 좀 빠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김하민 선수가 5타수 3안타예요. 네. 네. 도루가 두 개 있었고 발도 빠른 선수.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 볼. 아니, 그 한현대 김상준 볼이 힘도 있고. 네. 체육도 좋고. 부산 공고 출신이에요. 네. 네. 2번 타자 김하민. 높은 볼. 주심은 최수원 씨. 아, 최수원 씨가 지금 아마추어에서 심판 활약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로에서도 이제 심판을 했던 최수원 씨가 지금 이 경기의 주심입니다.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아, 네. 이름이 같습니다. 아, 달로군요. 예. 자, 높이 떴습니다. 좌익수범의 뜬공 유현기 이동 잡았습니다. 레프트플라이 아웃하는 김하민 선수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투아웃에 주자 없이 자 3번 타자 중견수인 김원욱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김원욱 선수는 광주일고 출신이에요. 4학년 선수고요. 김원욱 어제는 2타수 1안타 바깥쪽 빠졌는데요. 원볼 빠른 볼이 주무이 같은 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네. 직구 위주로 네. 빠른 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변화부 들어왔고요. 자, 투 볼. 투 볼. 바울. 투볼 원스트라이크. 아니 투볼인데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 좋은 좋은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네.
중견수인 김원욱 선수 3번 타자 2볼 1스트라이 몸쪽 파울 첫 코스는 치면 대개 파울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저 몸쪽이 낮은 볼인데. 네. 김상엽이라는 이름이 좋은 모양이죠. 지금 저 예. 네. 지금 NC의 투수 코치하는 김상엽 그죠. 네. 그렇죠. 동명이인. 네. 네. 아주 저 삼성에서 좋은 저 성적을 냈죠. 그렇죠. 투 볼 투 스트라이. 바깥쪽 빠져졌습니다. 지금은 투수 빠지고 몸도 좋고. 네. 4학년인데. 3번 타자 김원욱 선수 투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프로 스카우트들이 눈여겨볼 그런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베이스 온 볼스. 자 볼넷 얻으면서 김원욱 선수 나갔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1루. 자 김상엽 선수 처음으로 베이스 온 볼스를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4번 타자 우익수 김규남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김상엽 투수 투아웃의 주자 1루 두고 있고 고려대학교 4번 타자 김규남 덕수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어제는 2타수 1안타 원볼 고려대학교는 지금 스타팅 멤버를 보니까 덕수고등학교가 3명, 광주일고가 2명. 아, 광주일고도 3명이네요. 네, 그리고 신일중앙 군산상 아, 진홍고등학교에서 야구 명문학교 네, 명문학교 출신 예. 분들이 거기 이제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4번 타자 김규남 원볼 1루자 뛰입니다. 자, 1루에 세이프됐습니다. 네. 아. 슬라이딩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공이 좀 높게 갔네요. 그래서 도루 성공하는 김원욱 선수 투아웃의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타자들도 많이 뛰는군요. 어제 뭐 물론 서울대학교만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4번 타자 김규남 선수 볼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 원스트 오버 3구 아 좋은 공이었는데 그대로 보냈네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앞에 원바운드 자 김샘 선수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유례말 고려대학교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0-0 이제 잠시 후에는 2회 초 한양대학교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이곳은 강원도 횡성입니다. 횡성에 있는 베이스볼 파크 베이스볼 테마 파크라고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곳 구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왼쪽 오른쪽 96m 그럼 그렇게 아주 짧은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이 114m. 그러면은 좌중간 우중간이 조금 좀 짧다고 얘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홈런이 좀 많이 나오겠는데요? 좀 짧은데. 네. 좀 그 아주 행성군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전광판도 좋고. 네. 지금 이제 개정한 그 장소에서. 네. 야구장 이렇게 몇 군데 만드는 게 아주 그 공을 많이 들는 네. 예, 횡성군 뭐 공군면 뭐 이런 식이 되겠는데 지금 저도 이곳 처음 와봤습니다만은 야구장이 지금 ABC에서 3개 구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 그 이번 대학야구는 AB 2개 구장에서 지금 경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2회 초 공격입니다. 아 한양대학교 지금 2회 초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종인 4번 타자 아 네 팔에 살짝 맞았네요 김종인 선수가요 대정동학교 출신의 김종인 선수 이래서 힙발 피스볼로 나가고 있는 김종인 4번 타자 노하우스의 주자는 1루 임양섭 투수도 지금 타자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주자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홍진 5번 타자 남았습니다. 포수인 오홍진 선수 공중학교 출신.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한양대학교 네. 좌타자들이 네.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요즘 학병들이 대개 제 왼쪽 와 번트인데 1에서 아웃됐죠. 번트 실패 본인 번트 실패하고만은 오홍진 5번 타자 본인은 이제 살았습니다만은 3루 쪽에 너무 정면이었고 그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네. 3루수가 수비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번트도 잘 됐는데 3루 쪽으로. 네. 근데 대쉬가 네. 최수혜 선수가 아주 좋았네요. 자 이래서 원아웃 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그대로 1루 다음은 6번 타자 3루수인 박성현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박성현 선수 서울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박성현 선수 1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몸쪽 자 투수는 임양석 어제 박승현 선수가 네. 결승타도 날리고 4타수 네. 2안타 아주 좋은 성적을 낸 게 좋습니다. 박성현 어제는 2타수 2안타 그것이 결정타예요. 첫타는 네. 박성현 선수 6번 타자 3루수 아 멀리 가는데요. 좌측에 멀리 가면서 파울레어 됐습니다. 이래서 투스라이 아주 태극도 좋고 네. 중요한 속도도 빠르고 이래서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아마 넘어갈 네. 정도로 큰 탑을 박성현 선수는 2학년 선수군요. 네. 6번 타자 3루수에는 박성현 선수 몸쪽 아 몸에 토스 쳤어요. 자 힙파이 피스볼 2회만 지금 한양대학교 힙파이 피스볼 몸에 맞는 공으로 두 명의 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역시 대학 야구 네. 백이 있고 몸쪽에 볼도 피하지 않고 네. 맞고 나가는 그런 그 아주 대학교 특유의 그 경쟁이 심해 피하지 않죠. 네. 자 7번 타자 2루수 송재현 안양이는 충고등학교 출신 송재현 선수 원아웃의 주자 1루와 1루 스트라이크 원나진 송재현 선수 어제 송재현은 2타수 많다 4학년 선수입니다. 아니, 송재현 선수는 수비가 공격도 네. 뭐 정확합니다만 수비가 좋은 선수로 있기 아, 네. 헛스윙 자 투스라이드 오볼 7번 타자 송재현 2회 초 한양대학교 공격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어제 연대 오늘은 고려대 난적을 초반에 담아나네요. 네, 네. 위험했죠? 정통적으로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강하죠. 한양대학교도 그렇습니다만 공공대학, 네. 경희대학, 성균관대학교 다 대학야구의 그 강자들이죠. 네, 강자들. 네. 전통도 있고. 네. 원볼 투스라이. 송재현 7번 타자. 헛스윙. 네. 네, 스트라이크 나다되면서 스트라이크 아웃되는 송재현 선수. 자, 이래서 투아웃 됐습니다.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스트라가도 나다오 지금 다운도 공이 들어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1루에 뛸 필요가 없죠. 그냥 아웃이죠. 역시 그 불리한 카운트에서 네. 낮게 떨어지는 볼을 유인구에 속았습니다. 네 그렇죠. 투아웃의 주자는 1루와 1루 8번자 유현기 선수 1구 볼 힙바이 피치볼을 두 개나 허용하긴 했어도 임양섭 투수가 그래도 자신있게 몸쪽 던지는데 저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현기는 구리 인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유현기 선수 유현기는 4학년 선수 어제는 3타수 무안타 2구 스트라이크 저런 공 지금 가운데 정 가운데 아닙니까? 예.
절대 정우성 감독 예. 지도자실에 절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걸 왜 놓칠까? 그게 좀 해야 되는데 투아웃이고 또 네. 원볼에 네. 공격을 했어야 돼. 그러면은 쳐야죠. 네. 아쉽습니다. 원볼 번 스트라이크. 몸쪽 붙입니다. 자, 투볼 번 스트라이크. 왼손 투수인 임양섭 선수. 오른손 타자에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대각으로 그쪽으로 계속 공을 잘 넣고 있는 임양섭. 8번 타자 유현기에 섰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아 이거 바깥쪽으로 해서 암으로 돌아가네요. 네, 변화군데. 네. 투볼 투 스트라이크. 2회 초 한양대학교 공격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 잡아서 김길중 2회 토스에서 아웃되었습니다. 3아웃. 자, 2회 초 한양대학교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아, 이제 고려대학교 2회 말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 2010년 대학력 주말리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고려대인 임양섭 투수가 네. 많이 흔들렸죠. 네. 흔들리는데 그래도 저 뛰어난 그 제구력으로 네. 저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지금 야구장을 보니까 여기 지금 A구장, B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쪽 입구 쪽에도 구장이 두 개 있네요. 그래서 네 개 야구장이 있네요. 예. 실내 야구장이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아 정말 야구 조금 이 강원도가 돼서 좀 춥긴 한데 전지 훈련장으로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공기 좋고 네. 아주 그 겨울에는 생각보다는 또 춥지도 않고 네. 이래서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전지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죠. 내야는 인조잔디 아닙니까? 네, 근데 외야는 자연잔디 같아요. 네, 제가 아직 부족히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네. 강원도는 좀 축구가 많이 그렇죠. 네, 축구 많이,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이런데 저 좋은 야구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참 야구인으로서 반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볼 네. 원스트라이크. 이제 연천에 이런 식의 이제 야구장이 세 면이 있고 이곳 횡성의 강원도입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네 면이나 있습니다.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벗어납니다. 투볼 버스라이트. 파스키는 7번, 예. 5번 타자 이기범. 역시 그 KBO나 네. 프로야구위원회나 대한야구협회나 역시 공을 들인 그런 그 힘을 많이 쏟는 그런 아마추어 발전을 위해서 네. 산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인천도 그렇고 네. 행성도 그렇고 또 각 지방에도 좋은 야구장들이 많이 생기고 네. 있죠. 아무튼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자체들이 곳곳에 야구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3볼 투 스트라이크. 이기범 5번 타자. 어제는 3타수 2안타. 고려대학교 지금 2회 말 공격인데요. 고려대학교는 어제 서울대학교를 맞이해서 이제 아무래도 안타 친 선수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구 파울 3루쪽. 3루쪽 벗어나 파울볼. 자, 이제 3볼 투 스트라이크. 7구를 맡게 되는 이기범 5번 타자. 이기범 선수는 광주 1구를 졸업했습니다. 4년 선수. 굉장히 몸이 좋은 네. 선수입니다. 아직 이번에 파울볼도 파울 타고 좋은 걸 힘 있는 볼 날렸죠. 네. 7구 바깥쪽 벗어납니다. 베이스온 볼수. 김상 선수가 지금 베이스온 볼수 두 개째 허용하고 있습니다. 홈아웃의 주자 1루 고려대학교 좋은 기회를 맡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2회에는 저 찬스를 노하우스에 난다고 그렇죠. 한양대학교 네, 고려대학교 네. 자 고려대학교가 어떤 점수를 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6번 타자 1루수 강준혁 선수. 강준혁 선수는 덕수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1학년이군요. 신입생인데 바로 이제 6번 타자에 들어서고 있는 강준혁 선수. 2-3에 강준혁 선수가 몸쪽이 돌아온 볼을
아주 좁은 파울볼 날렸기 때문에 네. 네. 투수가 조금 그 긴장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 투수리에 변화구를 뜨는데 그게 보여가지고. 네. 네. 자, 이 강주영 선수는 사실은 저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로에 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대학을 진학을 해서 지금 이곳 6번 타자에 들어서고 있는 1학년 선수입니다. 강준혁 선수. 원스트라이드 오볼. 몸쪽 벗어납니다. 원볼 원스트라이드. 덕수고등 나왔으니까 네. 저 유계선 잘 아시겠네요. 후배님. 네. 네. 그래서 프로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선수인데 부모가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들어온 선수인데 강준혁 선수. 1루에 견제. 1루에는 이기범 선수 나가 있습니다. 강준혁 선수는 어쨌든 3타수 1안타. 원볼 원스트라이크. 파울. 원볼 투스트라이크. 일량인 선수가 네. 좀 강팀인 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6분 친다는 것은 감독의 힘도 있는 있지만 네. 아주 그 실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믿는다는 얘기죠. 네. 지금 거의 다 4학년 선수들이 네. 앞부분에 다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1번 타자부터 1번 타자가 3학년이고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다 4학년인데 6번에 1학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원볼 투스트라이. 노하우 세입자는 1루. 강공을 펼치고 있는 김옥은 감독. 4구 파울. 5구를 맞는 강주혁 선수. 역시 천보총 씨 얘기대로 김옥은 감독은 강타자 출신인데 강공으로 갑니다. 용벌은 참 그 직구에서 가운데서 밖으로 나가는 네. 이렇게 속기 쉬운 그런 볼이었습니다. 네. 잘 따라갔습니다. 네. 컨택이 좋았다는 네. 얘기인데 비록 파울을 나왔지만 네. 아주 저 공이 속기가 아주 쉬운 공이죠. 힘 있는 네.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엽 선수 투수. 원볼 투스트라이크 5구. 자, 우중간 중견 선패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자 2루에서 3루까지 가고 있습니다. 3루에서 세입됐습니다. 깨끗한 안타 치는 강준혁 선수. 이제 노아웃 세입자 1, 3루가 됐습니다. 감독의 뜻에 부응을 하네요. 네. 역시 그 좋은 스윙을 하더니만 네.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좋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난해에 덕수원학교가 역시 전국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곤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주축 4번 타자였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대학교에서도 뭐 물론 감독 코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네. 고등학교에서 정윤진 감독한테 참 기본기를 잘 배우는 그런 네. 선수자 무사의 주자는 3루와 1루 위기를 맞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좋은 기회를 맞아보는 고려대학교. 7번 자 포수 김기담 선수 나왔습니다. 김기담 선수 신일고등학교 출신의 4학년 선수. 김기담 원볼. 원볼에서 2구 맞습니다. 김기담 우중간 높이 떴는데요. 자, 아, 멀리 갑니다. 지금 오버할듯 뒤로 뒤로 그대로 아, 잡아냈습니다. 김종인 선수 잘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파인 플레이입니다. 네. 그 순간 3루자 이규범 선수 태업해서 홈으로 들어와서 1대0 앞서는 고려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희생플라이가 됐는데 사실 이거 오버되는 공이거든요. 예, 근데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완전히 오버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기담 희생플라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취의 득점 성공하는 고려대학교 1대0. 자, 이래서 원아웃 세입자는 그대로 1루. 다음은 8번 타자, 지명 타자 김대한 선수입니다. 김대한 선수. 중앙고등학교 출신의 김대한 선수. 원아웃 세입자는 1루. 3가 코스 그들 빠지냐. 역동작 깊숙한데 던지 못합니다. 내야 안타입니다. 김대한 선수 유격수 방면에 내야 안타. 아, 이제서 주자는 다시 모입니다. 원아웃 세입자는 2루와 1루. 앞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네. 김옥은 감독이 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 강공이에요. 예, 초반이지만은 적극적으로 네. 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골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뭐 초반입니다만 한양대학교는 조금 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지금 타결하고 네. 있고 9번 타자 유격수 김길중 선수 나오겠습니다. 군사상고 출신의 김길중 이 선수도 1학년이네요. 네, 네. 3루수 아까 저 번드 수비를 잘했죠. 네, 그렇네요. 김길중 선수입니다. 2회초에서 한양대학교가 찬스를 잡았었는데 네. 1차 1루에 찬스를 놓치고 고대는 바로 그 찬스를 득점, 이 희생포터 하나 실수한 예. 것이 이제 결국 득점을 못했던 한양대학교 아닙니까? 자, 고려대학교 지금 2회 말 공격 1대 0 앞선 가운데 타수계는 9번 타자 김길중 유격수 어제는 4타수 1안타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볼 원스트라이크 어제 이곳에서 이제 대학야구 주말리그 이제 개장식 있었습니다만은 개회식이라고 개막 경기 있었죠. 자 산두 강습 아 잡았습니다. 박성현 원마도 잡아서 1루에 던져 아웃됐습니다. 박성현 정말 어려운 타구 처리. 그 사이 주자들은 한 루씩 더 갔습니다만은 정말 빠진 공 잡았죠. 정말 좋은 수비를 했네요. 네. 아주 뭐. 프로에나 볼 수 있는 네. 화인 프레임입니다. 김길중 아웃은 됐습니다만 아주 좋은 공격 그리고 수비수 박성인이 아주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투아웃의 주자는 3루와 2루가 됐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3루와 2루 이제 1번 타자로 왔습니다. 최수현 1번 타자 변하고 원볼 김상엽 투수 부산 공고 출신의 투수 김상엽 4학년 투수입니다. 아 네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결국 김기덕 감독하진 않은데요. 예, 김영은 코치가 올라왔습니다. 아, 네. 초반이긴 해도 여기서 지금 추가 실점을 하면 네, 그렇죠. 예, 어렵죠. 초반에 3점을 주면은 아직 그 따라가기 힘든 그런 네. 차이니까 코치가 올라와서 좀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수현 1번 타자 나왔습니다. 오늘 지면에서 1방면 당벌려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최수현 1번 타자 투볼 투수는 김상엽 선수. 자, 이 2회에 들어서 이제 비수홈 볼수도 허용했고 그리고 안태도 두 개 허용하고 있는 김상엽 투수 투볼 바깥쪽 볼 3볼 라싱에서 4구를 맞는 최수현 1번 타자 주자 3루 2루에 있습니다. 가운데 3볼 원 스트라이크 사실 볼 카운트 이런 걸 생각한다면 3볼에서 쳐야죠. 네, 그렇습니다. 주자가 지금 스코어링 포지션 네. 2명이나 나가 있는데 5구 맞습니다. 또 들어오네요. 이건 전공보다는 조금 치기 어려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몸쪽에 가까이 붙어서 아주 좋은 볼 던지. 야구가 기록의 경기를 합니다만 바로 3볼 다음 공은 투수로서는 무조건 가운데 던져야 되는 공. 자, 풀 카운트 6구 투코 느린 것. 아, 좀 공이 타구가 느립니다. 잡아서 던질 곳이 좋습니다. 자, 오버런 되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홈인 내안타로 기록합니다. 이창엽 선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유격수 좀 바운드가 좀 느렸어요. 예. 인조 반대 뭐 인조 잔디 그, 예, 잔디에서는 네. 자주 나오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네. 예. 오버를 했던 2루자 김대환 선수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강준혁 선수가 홈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2대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자는 3루와 1루입니다. 아, 3개 안타가 집중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다음은 2번 타자 김하민 2루수. 전화서 역시 네. 행운도 따라주고. 그렇죠. 원 스트라이크. 2번 타자 김하민 발도 빠른 선수. 한양대학교 유격수 이창윤 선수가 재치 있게 네. 1루수를 안타를 주고 3루수를 그 잡으려고 했죠. 잡을 했는데. 네. 근데 바운드가 먼저 원바운드가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기니까 1루에서 아웃시키는 어려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5번은 틀림없이 할 거다 해서 했는데. 속지 않았던 3루 주자 김대환 선수. 고등학교 야구 팀은 또 한번 던져볼 텐데. 그렇죠. 그런데 네. 역시 한 단계 높은 대학교에서는 네. 안전 안타를 네. 인정해주고. 네. 높은 볼 주자 1, 3루. 1루 도를 위해서 투스타이그 노블에서 하나 뺏는 네. 그런 게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4구 아 빈말이면서 2루 땅볼 2루 전전 잡아서 1루에 아웃 됐습니다. 3아웃 잘루 1루 3루였습니다. 아, 그러나 고려대학교는 두 점을 보내서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뒤져 있는 한양대학교 3회 초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 대학야구 주말리그 경기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점수를 0대 2로 뒤지는 한양대학교. 지금은 3회 초 공격입니다. 3회 초 공격 한양대학교.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지명 타자 조현수 선수.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 이곳 횡성 B구장에서는 제2구장에서는 지금 성균관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경기를 갖고 있는데 1대 1로 진행이 되네요. 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조현수 9번 타자. 모든 대학이 라이벌이지만 특히 또 중앙대학교 성대는 매년 좋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현수 선수의 경우는 어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해에는 21타수 6안타 상당히 좋았습니다. 2할 8푼 6리를 기록했던 조현수 선수. 바울 아주 체력도 좋고 네. 좋은 수준을 가지고 있네요. 조현수는 청원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 3루 잡아서 1루 던져 아웃 됐습니다. 3루 땅볼 아웃당하는 조현수 원아웃 됐습니다. 아, 오늘 이 경기의 주심은 이상현 씨, 1루심의 유영진, 2루심의 임용석, 3루심에는 이중기 씨입니다. 3회 초 한양대학교의 경기. 원아웃의 주자 없이 1번 타자 중견수 최현성. 처음에 나서 3루 땅볼 왼쪽 타석입니다. 원나싱 임양섭 투수. 어제 이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서울대학교를 맞이했으니까 주전을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 한양대학교는 주전을 썼고 예. 최지형 선수
땅볼 1루수 전진 잡아서 투수한테 토습 누가 빠르냐. 네. 아, 아웃은 되었습니다만 저 위험하잖아요. 지금 투수 토스를 받아서 쓰러져 있는데 임양섭 투수. 그렇다고 뭐 뻔히 공을 보면서 자 보세요. 여기서 토스를 하는데 아, 먼저 어필을 밟았어요. 그리고 엉키면서 쓰러진 투수 임양섭. 임양섭 투수가 왼손 투수인데도 네. 아주 그 빨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빠른 발을 가진 선수를 잡았습니다. 최승 선수는. 뭐 제5의 내야수라고 하는 투수. 프레스도 이저 투수를 수비에서 무척 시키지 않습니까? 환영자기도 예 그렇습니다. 환영자기도 네. 자입수도 저 삼루수가 좋은 수비를 했고 네. 고다기도 아주 고르다기도 아주 좋은 기본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준혁 1루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자 투아웃의 주자 없이 2번자 고우송 선수 고우송 어제 4타수 2안타 좋은 활약을 보였던 고우성 원볼 원스트라이크 왼쪽 타석에 고우성 선수 빠른 공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한양대학교는 왼손 타자의 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1, 2, 3, 4, 5분까지 4명의 그 자타자들이 네. 물론 1루 베이스로 달리는데 한 1m 정도는 유리하죠. 그렇죠. 1m 이상 유리하군요. 네. 네. 야구는 인치 3이라 그러는데 네. 왼손 타자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야구에서 1인치 2.54cm 인치 야구라 네. 게임이라 그러는데 네. 왼손 타자들이 지금 많이 유리하죠. 네. 6구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안타입니다. 아 한양대학교 첫 안타 나왔어요. 중결적으로 굴러가는 안타치는 고우송 선수. 자 오늘까지 이제 6타수 3안타 치고 있는 고우송입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1루 다음은 3번 타자 이창엽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어제 2타수 2안타 어제 잘했군요. 이창엽 선수 그러면서 어제 2타점을 올린 네. 4학년 선수 이창엽 초구 파울 3회 초 한양대 공격 1루의 견제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스카웃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지원하면 서로 이제 거기서 성적으로 이제 나눠서 뽑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야구도 네.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기분을 따지고. 네. 가서 이제 몸이 성장하고 네. 마음도 성장하고 이랬을 때 대학교 가서 기술 좀 배우고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프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면 프로로 가고 네.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네. 따지는 데가 대학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고등학교 야구가 주말 야구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정착이 됐다. 그래서 대학 야구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주말 야구를 시작이 됐는데요. 좀 처음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바람직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전국에 곳곳에 이제 각 대학들이 그 학교 캠퍼스 안에 이제 경쟁했으면은 홈 앤 어웨이가 되겠는데 네. 지금 뭐 야구의 경우는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실 못하니까 이제 전역별로 경쟁한다. 아, 스트라이크 아웃다는 이창엽 선수. 그래서 쓰리 아웃 되었습니다. 잘 노는 인류였습니다. 3회 초 한양대학교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2대 0 앞서오는 고려대학교 3회 말 공격 3회 말 공격은 3번 타자 김원욱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천천히 좀 정리해드리면 지금 강원도 흥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역별 A조 경기 권역별 B조 경기는 권역별 B조는 인천 경기가 속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강원도 횡성에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권익별 C조 경기 부산, 경상, 충청 지역이 되는데 여기는 단국, 동아, 영남대, 동의대, 경성대, 서남대, 경남대, 계명대 여기도 뭐 쟁쟁한 팀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D조는 광주, 전라, 세종, 제주 이렇게 이제 묶여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송원대, 동강대, 호원대, 세한대, 원광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홍익대 이쪽에는 홍익대학이 조금 아주 좋은 권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요 근래에 그냥 이렇게 대학교 하고 있어요. 네. 최강으로 이제 우승도 많이 하고. 네. 장채경 감독이 맡았어요. 아주 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3회 말 고려대학교 경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3번 타자 김어룩 선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구 김어룩은 처음에 나서 베이스온 볼스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지금 우수한 선수 또 장래 성이 있는 그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볼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이 또 프로에 문적하고 네. 나머지 그 아주 그 A급도 네. 게임은 프로 간다고 보면은 네. A급 선수들이 골고루 이렇게 각 대학에 이제 퍼져 있어요. 퍼져 있으니까 네. 많이 평준화되어 있죠. 네, 그렇네요. 예전에는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네. 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우승을 뭐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네. 대학을 야구를 이렇게 최강조로 군림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네. 지방팀들도 우승하고 그렇습니다. 뭐 영남대학교 또 부산의 경성대학교 계속 예, 우승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홍익대학교, 네. 웅강대학교도 강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지금 대회가 봄철 대학야구 대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기령어들이 봄철 가을철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서 주말 리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뭐 한양대학교가 전 뭐 어느 실업팀하고도 그럼요 붙어도 네. 떨어지지 않는 그런 네. 성적도 내고 팀도 네. 뭐 정민태, 구대성, 박찬호 선수 있었고요. 야성 같은 선수들이 네. 한양대학교 네. 이끌어 나갔죠. 아우 뭐 구대성, 정민태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대학에서 뭐 거의 무적이었죠. 뭐, 예, 무적이었습니다. 네. 그 두 선수는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선수들인데. 아, 이거 뭐 세계대회 가서도 작전 요구한 네. 선수. 제가 푸에르토리코에 같이 갔었거든요. 구대성 선수가 선배 아닙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1학년 정민철, 3학년 구대성. 그래서 이제 대회가 끝나면은 왼손 베스트 멤버, 뭐 오른손 베스트 멤버 뽑힐 때 구대성, 정민철 다 뽑힐 정도로. 네. 그 전에도 김시진, 김용남, 그렇죠, 뭐 그연, 그렇죠. 장여조, 뭐 이만수, 예, 장본. 안타가 되겠네요. 네. 아이고. 원바우도 1회 아웃됐습니다. 발이 조금 느리네요. 네. 탁으로 봤을 때 또다시 그렇죠. 내야타가 줄 가능성이 많았죠. 인전단지에 득을 보는가 네. 싶었는데 김어룩 선수의 타격 3루쪽 네. 바운드가 높았습니다만 이 박성윤 선수가 수비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래서 원아웃됐습니다. 원아웃 셋째 없이 다음은 4번 타자 김규남 선수 고려대학교가 지금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김규남 처음에 나서 투수와 땅볼 두 번째 타석입니다. 아, 70년대, 80년대 뭐 계속해서 국가 대표 선수를 수없이 배출한 산실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대학교도 그렇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도 아주 좋은 뭐 저 투수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선동열 감독 대표적인 감독이 투수 선동열. 네. 연세대학교는 최동원 선수. 예. 네. 삼각 코스 유격수 역동작 잡았습니다. 이창엽 1루에 아웃됐습니다. 좋은 수비입니다. 아, 정말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네, 투어됐습니다. 뭐 한양대학교는 공격이 아직 좀 이렇게 터지고 있지 않는데. 그렇죠. 우익수, 삼루수, 유격수 아주 참 좋은 수비를 하고. 그 김홍래 수비를 맡고 있는 김민준 그 코치는 네.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KT 상무에서 프로야구를 하고 네. 그런 그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선수들한테는 내야수나 외야수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네. 5번 타자 이기범 선수 남았습니다. 오늘 치면서 베이스온 볼스 지금 두 번째 타석에 이기범. 요번에는 뭐 백핸드로 정말 잘 처리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2대0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파울팁이 됐군요. 파울이 됐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 투 합체 투 합체 투 스트라이크 노볼. 타석에는 이기범 5번 타자. 3회 말 고려대학교 공격. 바깥쪽 찍고 아 빠져앉았어요. 포수 오홍진 선수가 빠졌는데 공이 끌려왔고 자 그래서 볼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기범 5번 타자. 유격수 땅볼 투바운드. 이창엽 아웃됐습니다. 3자 범퇴시키는 투수 김상엽. 아, 이래서 3회 말 고려대학교 3자 범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대0 앞서기는 고려대학교. 자 한양대학교 이제 4회 초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양대 김정인 선수 유격수 아주 그 완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 4번 타자 김종인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대학야구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강원도 횡성입니다. 이제 한양대학교 4회 초 공격 4번 타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말리그로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권위별로 나눠서 경기를 갖고 있는데 운동장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곳 횡성의 야구장 그리고 목동 야구장 이쪽 중부에서는 이제 군산 월명 야구장으로 야구장에서 대학야구가 벌어집니다. 아 그리고 부산 경남 쪽으로 가면 이제 기장의 야구장이 이제 있습니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잘 네.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래서 기장 야구장에서 작년 세계 여자 야구대회가 열렸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제주 쪽 지역으로 가면은 무등 경기장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예전에 프로야구 하던 해태 타이거스 하던 그런 경기장이다마는 지금은 아마추어 경기장으로 변경돼서 무등 야구장 이렇게 경기장이 지금 5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타석에는 김종인 4번 타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됐습니다. 볼을 쳐면서 몸에 맞는 공. 지금 파울칩 스트라이크.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김종인 4번 타자. 4학년 선수인 김종인 선수. 천보성 씨 얘기대로 지금 계속해서 왼손 타자들이 나옵니다. 아 위험했는데 잘 골랐네요. 베이손 볼스. 자 무사히 주자가 나갔는데 두 번째 맞이하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어서 오홍진 5번 타자 포수가 나옵니다. 투수는 임양섭 고려대학교 선발 투수. 무사히 일루니까 네. 한양대학교 여기서 나왔다. 한 점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홍진 선수가 번트 실패했거든요. 네. 김기덕 감독 어떤 작전을 낼지 초구 높이 떴는데요. 파울 뒤꿈치 쪽으로 높이 뜨는 파울볼. 두 번째는 그냥 강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초구는 오홍진 5번 타자 첫 번째 타석에서는 번트 실패 일와 역동자 걸렸었는데 위험했네요. 아 김종인 선수 바로 잘 돌아왔습니다. 공주구 고등학교 나온 네. 포스인데 아직 몸이 아직 네. 산소 없으면 체력이. 네. 바깥쪽 원볼 원스트라이크. 우리나라의 그 프로 야구에서. 네. 그 아마추어 야구에서 포수가 굉장히 그 부족한 상태. 기근이에요. 예, 네. 아주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깥쪽 빠진 볼 오홍진 지금 타자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포수인 오홍진 선수. 예, 몸 체격도 좋고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야구도 열심히 해서 프로 가서 저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으면 아주 네. 좋은 포수가 되는 그런. 그리고 포수는, 가지고 네. 포수는 수명이 좀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주 힘든 포지션이니까. 그렇죠. 포수를 네. 잘 안 하나 네. 그러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 볼. 3볼 원 스트라이크. 임양섭 선수가 지금 4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이 좀 뜨는데요. 5구 맞습니다. 파울. 3볼 투 스트라이크. 오홍진 선수 5번 타자. 4학년인데 네. 아니 프로에서 아니 주의 있게 지켜볼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체격이 아주 당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3볼 투 스트라이크 1루 현재. 오홍진 선수 1루에는 지금 김종인 선수 나가 있습니다. 포수는 응대니까 커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듬직하니 물론 뭐 주저앉긴 합니다만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저거 변하고 그대로 번호 말하는 오홍진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오홍진 선수. 임양섭 투수의 경우는 지금 삼진 스트라이크 지금 세 명째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원아웃 했습니다. 아마 김기덕 감독이 굉장히 속이 탈 겁니다. 네. 그러면 스윙을 하고 네. 스윙을 하고 삼진을 당해야 되는데 보고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6번 타자 박성현 선수 역시 첫 번째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갔습니다. 1구는 볼. 자, 이 고려대학교 포수는 김기담 선수입니다. 아주 그 저 임양섭 그 고려대 투수 투수가 네, 4학년 개구리 좀 흔들리는 갔더니 네. 아주 어려운 지금 오홍진 선수 어려운 타자인데 책 네. 주셨고 끌라서 잘 처리했거든요. 네. 네. 무사 1루에 네. 투, 쓰리, 풀 카운트에서 아주 네. 좋은 변화구로 꼼짝 못하게 잡았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2회 찬스, 4회 찬스. 2회는 본회의 번트 실패, 희생 번트 실패였고 지금 4회에는 스트라가웃 다음에서 이제 공격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현 6번 타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몸쪽 볼. 지금 오홍진 선수한테 찬스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본드 실패하고 네. 한 번은 또 스트라이크아웃 하고 네. 박성현 선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 볼 원 스트라이크. 변화군데 높았습니다. 주심은 이상현 씨. 쓰리 볼 원 스트라이크. 초반에는 많은 직구로 빠른 볼로 승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반에 와서는 변화구로 네. 많이 이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1루의 견제. 옛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 왼손 투수의 이 1루 견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천부성 씨 기억일 때마다 좀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아주 임양수 문서가 견제가 네. 좋네요. 네. 네. 밖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네. 안에서 또 굉장히 뛰는 선수들은 많이 속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네. 그 견직으로 가지고 네. 있습니다. 3볼 2 스트라이크 7구를 맞게 되는 박성현 6번 타자. 원아웃 세주자 1루 우중간 높이 떴는데요. 우익수 달려 나옵니다. 아 원바운드 툭 떨어지는 안타군요. 아 요거는 타고 자 1루자는 2루까지 갔습니다. 김종현 선수는 2루까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죠. 3루까지 달리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여기서 볼 때는 안타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네. 아직 대학 선수들이고 그래서 조금 네, 아쉬운 빈막고 그래서 그런데 예. 지금 전 타구는 3루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원아웃 세입자는 2루와 1루가 되어 있고 다음은 7번 타자 2루수 송재현 선수 나왔습니다. 송재현 선수 에 그래도 사실은 하위 타수로서 두 점을 내줬거든요. 아 2루에 네. 자 오른쪽 타석에는 송재현 7번 타자 오늘 지면에서
3진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스트라이크 나다웃을 당했던 송재현 선수. 헛스윙. 조금 그 낮은 볼이라도 네. 저 처음부터 이렇게 1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7번 타자 송재현입니다. 첫 번째 저 타석에서 낮은 볼을 속았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허치네요. 네. 자, 투 스트라이크 오볼. 변화구의 약한 면을 약간 보여줬어요. 네. 송재현 선수. 4학년 선수군요. 송재현 선수도. 3구 밥을. 자, 투 스트라이크 오볼. 투수 임양섭. 큰 위기 없이 잘 넘기고 있는 임양섭 투수. 원바드 볼. 첫 타석에 저런 볼 속았는데 네. 잘 속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그 임양섭 선수가 유인구를 참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네. 빠른 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제구력과 변화구로 환장제 타자들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송재현 7번 타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송재현 선수. 아, 위기에서 3진 처리 계속하네요. 투수 임양섭. 투아웃자 1루와 1루 연결이 안 돼요. 오늘 한양대학교. 그렇습니다. 첫 타석에서는 낮은 볼 변하고 네. 이번에는 또 밖으로 도망가는 유인구에 또 속았습니다. 네. 유현기 8번 타자 나왔습니다. 유현기는 처음 나서 유격 밤에는 땅볼. 자, 두 번째 타석입니다. 1루 쪽 파울. 원나싱 원볼 원스트라이크. 4회 초 한양대학교의 경기 공격입니다. 0-2로 주진 가운데 지금 주자 2명 나가 있습니다. 유현기의 8번 타자.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한 네, 우리 인창. 아, 높이에 떴는데요. 좌익수 앞으로 나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김원욱 선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잘로 2루 1루였던 4회 초 한양대학교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제 2-0으로 앞서오기는 고려대학교 4회 말 공격. 4회 말 공격은 6번 타자 강준혁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지금 뻗질 못하면서 그대로 중견수 김원욱 선수가 잘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아, 이제 이어서 잠시 후에는 4회 말 고려대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4회 초에 그 한양대학교의 그 찬스가 왔었는데 네. 한 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공격을 했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공격들한테 이제 투수는 김상엽 선수인데 지난해에도 네 경기밖에 안 남았었네요. 네. 2016년 경기에서 1패가 있었고 많이 안 던졌던 투수입니다. 김상엽 선수. 아직 한양대학에서는 아직 그 대학 야구에서는 아주 좋은 투수가 왼손 투수 한 명이 그 있습니다. 최채흥 선수라고. 아, 최채흥 선수. 네. 국가대표 선수고 아주 그 지금 삼성 프로야구단에서 아주 그 제1번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선수입니다. 아, 네. 1차에 지명이 될 가능성이 많은 선수군요. 많이 있죠. 네. 아. 어제 저 연세대학 경기에서도 140 이상을 던지면서 네. 승률이 끌었는데
그런 좋은 선수가 있다는 게 또 아마추어의 재산이지만 프로야구에서도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고 네. 기대되는 그런 선수죠. 자, 6번 타자 강준혁 선수 남았습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기록했던 강준혁 선수 두 번째 타석 바울 1루 쪽 산으로 모두 둘러싸이는데 요 저 외야 쪽 뒤쪽이 저 야산 이렇게 둘러싸여서 바람을 잘 막아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라서 그런지 또 형성이라서 그런지 뭐 공기가 네.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무척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요. 네. 네. 와서 야구도 보고 네. 그런 젊은 저 패기가 있는 저 대학 야구를 보면서 트레킹도 하시고 네 좋죠. 그랬습니다. 아 큽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리프트 큽니다. 뒤로 갑니다. 담장 네, 넘었습니다. 솔로 홈런 강준혁 선수. 고등학교 때도 홈런 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강준혁 선수 지금 솔로 홈런 기록하면서 또 한 점 추가하는 고려대학교 3대 0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6번 타자의 기용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이 첫 타석에서도 안타를 치고 네 2타수 2안타 어제는 3타수 1안타 연대를 상대해서 아 김사엽 선수가 아쉬워하는데 딱 맞는 순간에 멀리 갔어요. 네 빠른 볼인데 참 타이밍도 좋았고 잘 네. 아주 1학년 선수 아주 몸도 좋고 네 자 다시 친 것 세트 아 원바운드 뒤로 빠집니다. 아, 자, 타자 김기담 선수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3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3루타로 기록되는데 이게 원힛 원에런이 될지, 네, 그대로 3루타로 기록이 될지 기록 속에서 고심을 좀 하겠네요. 근데 사실 이게 원힛 원에런이죠. 네, 에, 아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김기담 선수 일단 안타. 중전 안타였는데 고려대학교 조금 그 중견수가 급히 했네요. 네. 만나도 없는데 아 그냥 안전하게 3루타로 기록을 예. 해버리네요. 네. 중견수가 사실은 빠트린성 에라성이었는데 그대로 3루타로 기록돼서 자 노아우스의 주자 3루 김기담 3루에 나가 있습니다. 타석은 8번 타자 김대한 지명 타자입니다. 재미나서 유격 수방면에 내야 타 지금 두 번째 타석. 어제 한양대학교는 너무 연들 맞이해서 힘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낮은 볼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볼 원스트라이크 다시 중전 안타입니다. 3루자 득점 또 한 점 추가하는 고려대학교 이제 4대 0이 됐습니다. 김대환 연속 3안타 허용하는 김상엽 투수 아, 네 한 개 왔어요. 네 투수를 바꾸고 있는 한양대학교 안타를 6개를 허용하면서 4실점 그러면서 투수는 물러납니다. 김대환 선수는 첫 타석에서는 행운의 그 네. 유격수 앞 그 안타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중견수적으로 네. 좋은 타구로 안타를 날렸습니다. 자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35번 달고 있는 선수 한양대학교 아 전효배 선수가 나왔습니다. 전효배 투수 전라남도 인상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인상고등학교가 아,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이렇게 한양대학교 보낼 정도의 좋은 투수가 나와 배출이 됐군요. 3학년 선수 전효배 김상엽 물러나고 전효배
던지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공 한 서너 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변화구를 던진다고 했는데 멀리 빠져나갔고. 다음 타자는 9번 타자 김길중 선수입니다. 자연 슬라이더가 되네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그 투수에서 좋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전입의 선수가 아,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오기는 한양대학교. 자, 고려대학교는 4회 또 두 점을 추가해서 현재 4-0 앞서고 있습니다. 안타수는 한양대학교 2개,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6개, 홈런 하나 있습니다. 4사구는 한양대 3개, 그리고 고려대는 2개를 얻었습니다. 김길중 9번 타자, 처음에 나서 3루 강습 안타수였습니다만 3루수 박성현 선수의 좋은 수비로 아웃된 바 있었던 김길중 선수. 노아웃의 주자 1루. 바울 바뀐 투수의 초구. 초구. 근데 이제 바뀐 투수의 초구. 야, 뭐 증승 때요. 네, 그렇죠. 지금 고려대 타자들이 뭐 나온 몇 타자들 초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네. 좋은 그 모습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무사의 노아웃이니까 지금. 아, 이제 넉점 뽑아내고 시생버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번트 투수 앞에 아 잘 됐네요. 2루에 늦었고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시생버터 성공하는 김길중. 이 고려대학교는 뭐 지금 감독의 작전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1학년 선수인데 네. 김길중 선수가 네. 감독 의견대로 잘 되었습니다. 네. 원아웃 세입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1번 타자로 이어집니다. 4-0이지만은 네. 또 뭐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특히 대학교나 고등학교 아마추어야구에서 4-0, 5-0, 7-0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저 대학야구 알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김원 감독이 한 점 더 따라 도망가려고 네. 보내길 뻔들 해서 1위에 갔다 나왔습니다. 네. 1번 타자 최수현 오늘 2타수 1안타 지금 세 번째 타석. 처음에서 1루 방면 땅볼로 두 번째는 유격수 방면에 4안타 지금 세 번째 타석에 최수현 1번 타자. 어제는 연대를 맞이해서 4타수 2안타 쳤던 최수현 선수. 원볼 원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빠른 볼을 던져봤는데 빠져나갑니다. 멀리 3루 쪽 벗어난 파울볼. 대학이 지금 31개 팀이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저 바뀌지 시스템 바뀌지면은 네. 대학에서도 충분하게 일반인도 일반인 학생들도 야구를 좋아하고 재질 있으면 또 공부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학이 또 앞으로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두 볼 두 스트라이크. 36은 코스 안타입니다. 레프트 쪽으로 흘러가는 안타. 좌측에 안타 치는 최수현 선수. 아 지금 예. 두 번째 선수인데 최수현 선수한테 또 안타를 허용하는 전입의 투수. 주자 1-3루가 되었습니다. 또 찬스입니다. 원아웃 세입자 1-3루. 이어서 2번 타자 김하민 선수. 최수현 선수는 저 왼쪽 타자인데도 네. 바깥쪽에 네. 미리 치는 그런 이 자기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첫 번째도 3루 안에 그 그렇죠. 안타. 이번에도 바깥쪽으로 아주 가볍게 밀으시는. 던지기는 오른손으로 던져요. 근데 치는 거는 그, 왼쪽. 그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왼손 타자가 밖으로 당기면 참 쉬운데 네. 밖으로 밀으치면 참 이 수비하기가 참 어렵죠. 네. 또 빠른 왼쪽이 장점도 있고. 1군 볼.
4회 말 고려대학교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회에만 지금 안타 4개에 집중하면서 현재 2점 뽑아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래서 모두 4-0. 자, 김하민 2번 타자. 1루자 뛵니다. 자, 1루에 아, 이게 땅볼 잘못 던진 셈이 됐죠? 네. 오흥진 포수의 1루 롱백이 좀 나빴습니다. 투볼. 자, 주자 도루가 돼서 지금 3루와 2루에 나가 있습니다. 일단 병살의 위험을 벗어나게 했네요. 네, 김호국 감독. 원아웃의 주자 3루와 2루. 서든 안 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네. 2루에 승부를 하면 원아웃이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였습니다. 네. 높이 떴습니다. 아, 얕은데요. 외야 쪽에 중계수. 3루수 들어올 수 있죠. 네, 3루수 여유있게 들어오네요. 3루 만나러 들어오고. 네, 센터 쪽에 이제 떴으니까 여유있게 들어오는 3루 주자 김대한 선수였습니다. 희생 플라이 기록하는 김하민 선수. 중계수 방면에 희생 플라이 기록하는 김하민 타점 올립니다. 자, 또 한 점 뽑아낸 고려대학교. 지금 5-0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투아웃의 주자는 2루, 다음은 3번 타자 김원욱 선수. 고려대학교는 감독 의중대로 네. 착진이 돼요. 보내기에서 2루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위에 플라이 예. 편하죠 그럼 감독 예, 얻고 있고 한양대학교 감독 의중대로 잘 풀리지 네. 않고 있습니다. 초반이. 김원욱 헛스윙 원나싱 3번 타자 중견수의 김원욱 선수는 처음에 볼넷 두 번째 3루 땅볼 지금 세 번째 타석입니다. 원나싱 바블 강길고 출신이네요. 아주 야구 명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김한욱 3번 타자 많이 빠진 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한양대학교 대지룬이 없다고 봐야죠. 첫날 연대 둘째 날 고려대학교 강호들을 연달아 만나니까 사실은 네, 투수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죠. 그렇죠.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또 벗어나요. 변화하고 저 바깥쪽으로 많이 벗어납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이제 투 1게임을 하니까 투수를 저 그 좋은 투수 한두 명 가지고 운영을 모아는 그런 그 그렇죠. 단점도 있지만 네. 또 선수들이 골고루 많이 나오죠. 네. 기용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숨은 재질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네. 1승씩을 올리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오고 그대로 2루수 빠집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10개 그대로 홈인 또 한 점 추가. 적시 안타 치는 김원욱 선수. 자, 이래서 6-0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저 한양대학교 바뀐 전업이 특수 네. 변화구가 조금 그 약한 것 같아요. 네. 변화구가 많이 던지지 않으니까 지금 투스타이거 이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직구를 공략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아웃 세우자는 1루로 바뀌었습니다. 김규남 4번 타자 나왔습니다. 1루자 네 뛰다 맙니다. 원나식 투아웃이고 4번 타자 큰 거 노리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대학 야구도 투수를 상대 투수를 이제 던지는 또 습관이나 네. 또 자기 좋아하는 볼, 자기 장점 이런 걸 다 네.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고려대학교에서는 벌써 전두엽 투수가 변화구가 약하다 하는 걸 알고 네. 적극적으로 직구를 노리는군요. 네. 김규남 선수 안타치 세 번째 타석 1루에 견제. 변화구는 버리고 변화구가 이제 재부력이 없으니까 네. 변화구 버리고 직구만 빠른 것만. 네. 또 원래 또 고등학교부터 쭉 같이 했던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예. 알죠 예. 네. 투수와 땅볼 유격수 땅볼 1루에 견제
그래서 자기 장점, 단점을 개발하고 장점을 바꿔서 투수에 올라왔을 때 타자들이 당황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가지고 있던 걸 자기 장단점이 있으면 상대도 알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일루시문요 유영진 씨. 심판의 경우는 양성이 이제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KBO 프로야구위원회에서 명지대학교 부설로 이제 심판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김광철 씨가 이제 초대 교장을 하고 후진 양성을 많이 해서 지금 심판의 경우는 아주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지방에서 지금 대회가 열리니까 네. 지방에 있는 또 심판인들도 네. 기회도 있고 그렇죠. 네. 2구 볼. 이번에 뭐 WBC 세계대회도 미국에서 열리는데도 우리나라 심판에 가서 아주 그 인정도 받고 그랬죠. 네. 네. 우리 심판 수준 높아요. 예, 네. 그게 네. 그게 바로 아마추어스 이런 그 기본을 다졌기 때문에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심판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볼 원스트라이. 김병주 심판을 하고 저 참가했죠. 아 그렇군요. 유격수 땅볼 2루에 토스 아웃됐습니다. 김기란 선수 유격수 땅볼, 김은옥 선수는 2루에서 아웃, 그래서 3아웃. 그러나 4회 말에서 지금 고려대학교는 대거 6점을 추가, 6대0이 됐습니다. 자, 6대0으로 뒤지는 한양대학교 5회 초 공기로 들어가겠습니다. 9번 타자 조현수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자 이제 5회 초 한양대학교 공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6등으로 크게 뒤지는 한양대학교 타수기는 9번 타자 조현수 선수 높이 떴는데요. 파울 1루 쪽 벗어나 파울볼이 됐습니다. 볼카운트로 원볼 원스트라이. 조현수는 지면에서 3루 쪽당 볼로 지금 두 번째 타석입니다. 선발 투수 임양섭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 5회쯤 되면은 지금 한 80개 정도의 공은 던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투볼. 파울. 22. 그렇게 위력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 투수가 아니니까 네. 공략이 충분한데 네. 2회 때 기회에 점수를 못 대면서 한양대학교는 꼬이기 시작했어요. 한 타석이 돌아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5회 전에 한두 점 따라갈 수 있는 네. 한양대학이 돼야 되는데 네, 자 3루안 안타입니다. 조현수 선수 3루와 유격수 그 사이로 빠지면서 좌전 안타 만드는 조현수. 자 노하우스 주자 1루 한양대학교는 지금 무사 주자 1루가 세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2회 4회 그리고 5회 다시 무사의 주자 1루가 됐습니다. 다음은 1번 타자 최현성 선수입니다. 투수 임양섭 안타 지금 3개째 허용. 1번 타자 최현성 한양대학교는 감독이 믿을 수 있는 1, 2, 3, 4, 5번 그렇죠. 5처럼 상위 타선 왔어요. 네. 최현성 지금 뭐 상황은 6점 차이 때문에 뭐 보내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죠. 필승분들을 이제 모셔서 네. 했는데 네. 분들 그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최현성 1번 타자 중견수 안타치 세 번째 타석 2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루수 최수현 선수가 많이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2루수와 6루수도 얕은 수비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 한양대학교 공격입니다. 노하우스 입장은 1루 최현성 파울 번트가 더 파울 됐네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어떤 그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김기덕 감독이 애쓰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
5회 초. 왼쪽 타석에 최현성 1번 타자. 이제 왼손 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아, 투볼 이제 투볼 투스라이 됐군요. 투볼 투스라이. 바울. 투볼 투스트라이크. 바울 계속해서 3루 쪽 바울이 되고 있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네. 그래서 6대0이라도 기습본들을 이제 시댄 것 같아요. 네. 투볼 투스트라이. 7구를 맞습니다. 1루 쪽 땅볼. 자, 잡아줘. 직접 아 토스합니다. 그대로 베이스 먼저 밟았습니다. 아, 그래서 1루에서 또 많은 최현성 선수. 원아웃의 주자는 이제 3루가 됐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3루. 3루의 주자는 안타치고 도루하고 그리고 지금은 1번 타자에 의해서 3루까지 왔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없이 다음은 고우성 선수 초구 쳤습니다. 높이 떴는데요. 자, 유격수 아 났습니다. 뛰지 못합니다. 유격수 김길중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숏플라이로 아웃당하는 고우성 2번 타자 투아웃이 됐고요. 주자 3루 또 한 점 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네요. 아직은 뭐 이어지는 있습니다만은 외야 플라이도 안 됐지 않습니까? 투아웃의 주자 1루 6대0이니까 골닥 선수들이 앞 긴 수비를 안 하고 네. 주는 아주 깊은 수비를 했는데도 네. 숏스톱 짧은 후라이 됐어. 네. 유격수 후라이가 점수를 못 냈네. 네. 이창엽 나와서 1구 후라이. 이창엽 선수. 연세호 서울트는 2타수 2안타 쳤던 3번 타자. 오늘은 2타수만 타 3번째 타석. 이명섭한테 완전히 눌려있는 한양대학교. 약간 벗어남서 원볼번 후라이. 0대6. 주저있는 한양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몸쪽도 볼, 투볼 원스트라이. 쓰리볼 원스트라이. 이 무사의 주자를 세 번씩이나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주자가 지금 3루까지 와 있는데 이걸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쓰리볼 원스트라이. 3번 타자. 높습니다. 베이스온 보울스. 자, 이래서 주자 두 명이 모였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1루와 3루. 자, 4번 타자 한번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타자는 4번 타자 김종인 선수. 처음에 몸에 맞는 공 두 번째 베이스온 보울스. 사상으로 두 번 모두 출루했던 김종인 4번 타자는 왔습니다. 4번 타자 김종인 대종고등학교 출신의 4학년 선수. 원볼. 원볼에서 김종인. 아, 방망이 나왔다고 인정하죠. 합스윙 인정. 그래서 원볼 원스트라이.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 2루 땅볼 원버드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그대로 가볍게 김재현 선수 2루 땅볼 아웃 3아웃 잘루 3루 1루였던 한양대학교. 아,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서 또 득점하지 못하는 한양대학교. 6대0 앞서는 고려대학교. 이제 5회 말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그 팀의 중심 타자인 네. 3, 4번 1, 2, 3, 4, 5번이었는데 예, 지금 1, 2, 3, 4번에서 지금 끝났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5회 말 공격. 고려대학교는 네. 좀 게임 잘 풀리고 그럼요. 또 잘 치고 있습니다. 네. 막히고 네. 잘 안 풀리는 그런 일이 경기가 지금 네. 아, 6대0 앞서는 고려대학교 지금 5회 말 공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기범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기범 선수는 오늘 처음에서 볼넷 두 번째는 유격수 방면에 땅볼넷 지금 세 번째 타석입니다. 어제는 3타수 2안타 오늘까지 이제 4타수 2안타 기록하고는 이기범 초고 우측에 안타입니다. 전입의 투수를 맞이해서 지금 계속해서 안타 많이 쳐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노아웃 세자 1루 되었습니다. 라이트 방면에 안타 치는 이기범 선수. 돌아서 지금 여섯 번째 타자를 상대했는데 그 중에 세 개 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전효배 투수. 사실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경기한다 그러면은 뭐 콜드 게임 생각은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야구장을 이제 오래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두 팀의 팽팽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만날 때 의외의 콜드게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예, 예상 밖에 에러가 나온다든가 네. 또 예상 밖의 선수가 급적인 뭐 만루홈을 친다든가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사실은 한양대학교가 그런 위기에 조금 위기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감독과 선수의 사인이 지금 의도대로 안 사인이 아니고 이제 의도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현재 6대0 고려대학교 안타 지금 9개를 쳐내고 있고 반면 한양대학교는 3개. 그래서 임양섭 투수한테 지금 한양대학교는 막혀있는 상황이고 지금 야구라는 게 원래 좀 네. 뭐 많은 안타를 치고도 질 수도 있고 네 파울 또 하나 안타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게 네. 야구인데 그렇죠. 특이한 그 경기 하고 있는 그게 야구인데 네. 지금 고려대학교는 잘 이게 잘 풀리고 있어요. 네. 순리들 그 실력 차이는 그렇게 지금 뭐 고대하고 한양대학교 차이가 뚜렷하게 이렇게 네. 6대0 차이 날 만큼 그건 아닌데 네. 고려대학교는 잘 풀리고 또 에러로 어제 첫 경기에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주전 투수를 아낄 수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는 연대를 맞이해서 투입을 했어야 되고 그런 차이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저 또 특이한 게 고려대학교는 지금 타자들이 지금 초구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안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그 적극성 면에서는 고려대학교 좀 앞서지 않나 네. 아 한양대학교는 어제 연대를 맞이해서 최채흥 이 주전 투수가 완투를 했네요 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승리 투수가 됐던 역시, 최청 투수. 역시 야구는 네. 투수 노름이니까 투수가 많이 잘 막아줌으로 해서 네. 공격이 풀리고 그렇죠. 상대 에러가 나오는 거니까. 네. 강호 연대를 맞이해서 한양대학이 4대3 신승을 거뒀었는데
자, 오늘은 고려대한테 예, 지금 6대 0으로 뒤져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는 지금 강준혁 3번 타자 나왔습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원볼 원스트라이 홈런도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이거 파울 되네요. 어허, 주저앉았는데 공이 방망이에 와서 맞아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타자는 네. 머리에 맞았다는데 심판은 아, 네. 뺏어 맞았다. 네. 저희 중에서 바로 이제 에, 주심 에, 포수 뒤에 있는데 방망이 직접 맞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축구, 농구, 배구도 있는데 유독하게 야구가 약한 팀이 강팀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렇죠. 야구입니다. 네. 원볼 투 스트라이 4구 3루 땅볼 원바도 잡아서 1회 1회에서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진루 타치는 강준혁 선수 원아웃의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그래도 진루타는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감독 의중대로 네. 달리고 치고 히트엔드는 또 타자들 다 소화하고 네. 현재 6대 0입니다. 지금은 5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회, 6회까지는 골드게임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7회에 들어가면은 7점 차부터는 이제 골드게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면 고려대학교는 이왕 이길 때 완전히 이겨버리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한양대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골드게임을 당할 수 있겠냐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학교는 또 강팀을 네. 한양대학교 골드게임을 네, 이기면은 네, 팀이 4위가 무척 올라갔죠. 네, 그렇죠. 한양대학교 네. 또 저도 골드게임은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네. 심정일 겁니다. 아, 앞에 5회전에 참 아쉽죠. 네. 아, 이거 합수 인정되네요. 네. 김기담 7번 타자인데, 그래서 볼카운트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주심은 이상현 씨. 5회 말 고려대학교 공격입니다. 바울 투나싱 4구 맞습니다. 주자 2루에 있습니다. 투섭 자 빗말렸어요. 투 잡아주고 1루에 그 순간 2루자 3루까지 김미담은 투수 땅볼 아웃됐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3루가 됐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그 평범한 타구 같은데 네. 투수가 이렇게 처리하기는 힘든 그런 볼이었습니다. 투구 후에 저 앞 자기 앞에 약하게 오는 분은 투수들이 네. 참 이게 수비하기 힘든데 잘 안전하게 잘 했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3루 8번 자 김대한 지명 타자는 왔습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지면에서 유스방면에 대안타 두번째 중전안타 지금 세번째 타석에 김대한 원볼 이 선수는 어제 연대와 싸울 때도 이제 대타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 주말이기 시작해서 3타수 3안타인데요. 네. 김대한 8번 타자 고려대학교 5회 말 공격 투어볼 처음에 빠른 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하고 네. 투볼인데 투수가 오는 볼에 어떻게 타자가 대응하는지 아마 빠른 볼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네, 투어볼 아, 변하고 돌았네요. 변하고 돌았어요. 네. 2타수 2안타니까 네. 또 6대 0이니까 걸레도 좋다는 네. 그런 이 심정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루가 지금 두 개나 비어 있죠. 예, 예. 네. 투아웃의 주자 3루 또 잘 맞는 타자니까요. 1루 쪽 느린 땅볼 잡아서 베이스로 직접 뛰어가서 베이스를 퇴가는 고성 선수 3아웃 됐습니다. 잘루 3루였습니다. 5회 말 고려대학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점수는 6대 0. 뒤져있는 한양대학교 6회 초 공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에 있는 베이스볼 테마파크입니다.
베타 방금 베타 나온 거지. 아까 기담이 타서 베타 나온 거지. 아니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기덕 감독이 올해 처음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횡서입니다. 한양대학교 김기덕 네. 감독이 코치 생활 오래 하다가 네. 올해 처음 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고려대학교한테 이렇게 점차로 많이 지니까 네. 긴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걱정이 많고 네. 어제 참 좋은 그 어제는 뭐 경기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번 타자. 사실 감독이 구치 쭉 있다 이제 감독으로 부임하면은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오홍진 5번 타자 안타 세 번째 타석 파울. 자 그래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충분하게 한양대학교도 따라갈 수 있는 공격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한양대학교. 아 위험했죠. 네. 주심은 이상현 씨.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초반에 제구력이 많이 흔들리는데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벌어지니까 스트라이크 아웃당하는 오흥진 선수 원아웃 됐습니다. 아주 높은 볼인데 네. 투수의 생각대로 속아 죽으네요. 타자들이 자 원아웃의 주자 없이 다음은 6번 타자 박성현 선수 파울 원나식 아, 이곳 횡성에서 벌어지는 대학 야구 이제 이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인하대학교 대 재능대학교의 경기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경기도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6번 타자 박성현 오늘 2타석 1타수 1안타 3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임양섭 선수가 기분 좋게 뭐 전혀 지금 못 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자신감이 붙죠. 3루간 코스 아 유격수 잡아서 깊숙합니다. 1루에서 길게 송구 뒤로 빠집니다. 그러나 타자좌 뛰지 않습니다. 내야 안타로 기록됩니다. 박성현 던지긴 조금 어려운 자리였죠. 그렇죠. 네. 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다음은 7번 타자 송재현 선수 자 보시면 같이 너무 깊었습니다. 박성현 선수는 네. 뭐 세 분 다쳤다 진료 네. 하나 돼. 그렇네요. 네. 이안타에 몸이 맞는 볼로 세 분 다 지금 네. 다쳐요. 김기담 포수가 참 잘 쫓아갔어요. 네. 백업프리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뒤로 빠진데 쫓아가서 타자 뛰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아웃 세 주자는 1루 송재현 7번 타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수락 아웃됐던 송재현 대타 아닌가 싶은데 아 네 오재호 선수가 나와 있죠. 자 오재호 선수가 대타로 나와 있습니다. 오재호 선수는 원래 투수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타자로 전향해서 지금 위회를 보고 있는데 오재호 오늘은 첫 번째 타석 2구 3루 쭉 벗어납니다. 뭐 지금 안상 공구를 나왔군요. 예, 프로에는 많죠. 네 그렇죠. 뛰어난 선수들이 지금 뭐 LG 트윈스의 지금 네. 이영종 투수 선수도. 아 지금 이영종 예, 선수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투수는 또 좋은 체계도 있고 좋은 그 런닝을 많은 런닝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안타성이죠. 안타입니다. 네 중결적으로 훌륭한 안타 대타 기용 성공하는 김미덕 감독 모처럼 의도대로 하나 나왔어요. 네. 오도에서도 진짜 좋은 이 체계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수로서 이제 타자로 전향을 했는데 예, 지금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죠. 예, 오재호 선수의 경우는 체계의 원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 계속해서 대주자를 내네요. 네. 아, 대주자가 기용이 되는군요. 1루에는 대주자, 그리고 타석에도 역시 피인체타 김도경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총 2번입니다. 한양대학교 우익수 방면, 자 뒤로 가면서 우익수 김규남 잡았습니다. 2루자 대거 빼서 여기께 3루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이래서 라이트 방면 우측에 높이 뜬 공 아웃하는 김도경 선수 투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2루자는 3루까지 왔습니다. 투아웃 선수자는 1루와 3루에 나가 있습니다. 김도경 선수는 2학년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9번 타자 조현수 선수. 앞 타석에서 좋은 타구를 난 그 자유수 앞에 안타를 쳤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별풀만 합니다. 네. 자, 투아웃 선수자는 1루와 3루에 나가 있는 가운데 타석에는 조현수 9번 타자입니다. 조현수 9번 타자. 오늘 2타수 1안타 세 번째 타석 몸쪽 났습니다. 원볼. 원볼 나싱이 됐습니다. 투아웃 선수자는 1루와 3루. 자, 여기서 한양대학교는 한 점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네. 횡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헛스윙. 네.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조현수 지명 타자. 1루 견제. 투수 임양섭. 임양섭으로서는 6회 들어서 지금 연속 안타도 허용하면서 위기를 좀 맞이했네요. 네 번째 맞이하는 한양대학교 찬스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파울칩. 네. 자, 그래서 원볼 투스트라이크 됐습니다. 투수는 임양섭. 3루에는 대주자. 바운드 행권 잡아서 1루에 아웃됐습니다. 조현수 3루 땅볼 아웃돼서 3아웃됐습니다. 잘로 또 1, 3루가 또 모여있네요. 잘로만 쌓이고 있는 한양대학교 지금 6회 초 공격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가볍게 처리하는 3루수 최수현 선수. 6대0 앞서오는 고려대학교 이제 6회 말 공격 들어갑니다. 6회 말 공격은 9번 타자 김길중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대타를 내면서 네. 추기 의지를 뭐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만 네. 또 후속부터 불발로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7안은 네. 그대로 나가고 그 뭐야 그 뒤에 거 대타만 8번 허승현 권순덕 네프트. 선수가 네네. 중견수로 갔고요. 네, 네프트. 자, 2번 달고 있는 선수가 네네. 2루수 갖고 있는데 2번이 고명신 네네. 선수가 2루수 송재원 자리에 지금 한양대학교는 지금 선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9번 달고 있는 선수가 1루수 고우성 선수 그대로군요. 네. 네. 선수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고려대학교 선타자 김길중 선수 나와 있습니다. 1루를 맡겠습니다. 기습 번트를 노려봤던 김길중. 원볼. 일단 중견수는 권순도 그리고 2루수는 고명산 선수입니다. 3루간 코스 깊숙한데 위격수 잡아서 1루에 바운드 공이 오는데 아 잘 던졌어요. 네 아웃됐습니다. 위격수 땅콜 아웃당하는 김길중 선수 깊숙했는데 역공격. 네, 오늘 위격수 좋네요. 이창혁. 수비가 네. 이창혁 선수 참 좋았습니다. 네. 자 원아웃 됐어요. 또 저렇게 화인풀을 했는데 또 받아주는 1루수가 네. 어려운 저 성부를 잘 네. 잡아줬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완전히 안타성 코스인데 잡아가지고 어깨 좋네요. 예. 원바운드로 잘 던졌어요. 예. 저건 그대로 바운드 공이 제일 좋죠. 예. 그렇습니다. 네. 빠릅니다. 정확하고. 근데 네. 또 1루수가 저렇게 잡아주니까 네. 화인풀에 이어지는 네. 거죠.
고우성 1루수였습니다. 원홈세 주자 없이 최수현 1번 타자 하나 와있습니다. 1군은 스트라이크. 고려대학교 최수현 선수. 이창렬 선수 수비, 네. 수비 참 좋네요. 네. 한양대 유교승. 자, 투나싱 투스트라이 노블 4학년 선수예요. 네. 체구가 좀 작은데. 네. 야구는 또 체구 작더라도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수, 네. 뭐 그러면 정건우 선수도 그렇게 뛰어난 몸을 네.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정범 씨도 모르게 네, 그렇죠. 네. 큰 필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 아주 이창민 선수는 브레이스 카드들이 아주 네. 능력을 그런 선수군요. 네. 최수현 선수 오늘 3타수 2안타 네 번째 타석 4구 파울. 투수는 전효배 두 번째 투수입니다. 4회부터 나와서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 원볼 투스트라이크 떴습니다. 유격수가 뒤로 가고 좌익수가 달려나오는데 좌익수가 잡아야죠. 네, 저 위치에서는 좌익수 유현기 선수가 처리. 그래서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에 주자 없습니다. 6회 말 고려대 공격 좌익수에도 허승현 선수가 들어가 있는 한양대학교 허승현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아, 지금 이 구장 바로 옆에서 또 성균관대학교 대 중앙대학교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3-2로 중앙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라이벌 팀 같게. 네. 승격 저 지금 자, 점수도 지금 3-2로. 보신 것 같지? 네. 3-2. 네. 네, 아 실책이 성대가 많았군요. 안타입니다. 1-2루사에 빠지는 안타. 우익조로 굴러는 안타치는 김하민 선수. 자, 이래서 투아웃 세자 1루 만들고 있는 6회 말 고려대학교 공격. 6회 10안타 6점을 내면 네. 고려대학교 아주 적절하죠. 네, 적절하게. 안타 수입에서 점수도. 네. 실책은 없는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김원욱 3번 타자. 멀리 강원도 횡성에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학력으로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곳 베이스볼 파크에 와 있습니다. 1루자 2루에 달리는데 2루에서 태그 공을 놓쳤군요. 자연 태그가 될 뻔했었는데 네 그래서 도루 성공. 그리고 이창엽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자 역시 예, 김하민 선수도 주저앉아 있고요. 큰 부상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큰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요. 네. 둘 다 4학년 선수들인데 네 쉽게 자 이창민 선수는 일어났고요. 반면에 김하민 선수 이렇게 부딪혔어요. 머리 쪽에 닿았군요. 김하민 선수는 네 김하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 상위 타선에서 발도 빠르고 그래서 덕수에서 이제 득점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자, 2루 도루 성공했습니다. 투합세입자 2루 스코어링 포지션에 또 주자가 나갔습니다. 역시 젊고 네. 저 아주 그저께 패기도 있으니까 보통 네. 부딪혀도 네. 금방 또 회복이 되고 네. 김원욱 3번 타자입니다. 오늘 3타석 2타수 1안타 지금 네 번째 타석에 김원욱 3번 타자 낮은 볼 투볼 오늘은 3번 타자보다는 4번 타자 오늘 고전하고 있죠 고려대학교는요. 예, 좋은 타구를 날리고 있습니다만 네. 안타가 없고 그렇죠. 리드를 많이 하고 있는 김하민 선수 네 유격수 이세혁 선수가 베이스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 스카우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또 지금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투볼. 낮은 볼. 자, 다시 한번 2루 던지는데요. 세이브 됐습니다. 아, 오홍진 포수 리드가 좀 많으니까 재빠르게 2루에 롱백을 해봤습니다. 김한욱 3번 타자. 3볼 라싱. 아직 김하빈 선수 몸이 작은 체구인데 아직 네. 대치도 있고 그렇죠. 빠른 발도 가지고 있고요. 타격은 이용규 선수만큼은 따라하지 못합니다만 자기 선배. 아 레프트 쪽인데 좌익수 방면 멀리 갑니다. 자 뒤쪽 파울죠. 파울직을 잡다 놓쳤습니다만은 파울입니다. 그대로 파울로 인정이 됩니다. 1m 정도 벗어났습니다. 예, 잘 달려갔죠. 멀리. 네. 허승현 좌익수인데 30m 이상 따라갔었는데 네. 마지막 네, 처리가 아쉽네요. 아니, 약간 빗맞으면서 약간 빗맞을 때 뻗질 못했어요. 그래도 멀리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90한 3m 정도 날아갔습니다. 김원욱 3번 타자 아직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또 연습량이 많으니까 네. 저렇게 빗맞은 타구도 멀리 가고 있습니다. 3볼 원스트라이크 3볼 투스트라이크 고려대학교 김호근 감독으로서는 한 점만 더 뿌면 7대0이 되고 7회만 수비 잘하면 끝나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투수는 전효배 멈쩍 아퓨 볼입니다. 베이스온 볼스 오늘 김현욱 선수 베이스온 볼스 두 개 얻어냈습니다. 자 주자는 2루와 1루 4번 타자 김규남 선수의 차례인데 어제는 2타수 1안타 오늘은 안타 없습니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김원국 선수를 김원국 선수를 네. 상대하기가 그래서 뭐 아까도 그랬거든요. 3-1에서 네. 네. 변하고 네. 또 3-2에서도 변하고 네. 이렇게. 이 전유배 선수가 4회에 돌아서 바로 김원욱한테 안타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김규남 선수를 맞이하고 있는 투수 전유배 1구 볼 바깥쪽에 벗어난 볼 원볼 김규남 선수 조심해야죠. 네. 4분 타자고 아직 안타는 있고, 없습니다만은 투합세 예. 주자 2루와 1루 고려대학교 지금은 6회 말 공격입니다. 3루 쪽 투바운드 아 이거 뒤로 빠집니다. 자 이래서 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네 아웃이 선언됐어요. 자 그래서 안타를 치긴 했습니다만은 김규람 선수 3루 강습 안타였는데 아 실책이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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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실책으로 나왔죠. 네 실책으로 들어왔어요. 3루수 실책이었습니다만은 오버런 하고 있는 주자 김하민을 태그 아웃시키면서 3아웃 되었습니다. 6회 말에서 위기를 면하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고려대학교가 됐습니다. 역시 그 이창용 선수가 재치가 있네요. 네. 예, 그래서 다시 베이스 카바크 돌았었죠. 네. 에르덴 볼을 가지고 3루 송구해서 네. 오버런한 난날을 잡았죠. 네. 이창용 선수 진짜 참 재치도 있고
이게 청부성 씨로는 마음에 들어오는군요. 네. 아, 이제 7회 초 한양대학교 공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이 대회 주말리그에는 골드겜이 있습니다. 7회부터는 이제 7점 차로 골드겜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는 좀 점수를 한두 점 더 뽑아야 됩니다. 아, 한양대학교 7회 초 공격 1번 타자부터 시작되는데요. 한양대학교는 주 유격수가 강한 네, 그런 포지션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부채출이 스타 그 유중일 감독도 네, 한양대학교 유격수죠. 그렇습니다. 네. 임양섭 투수가 계속 던지는데요. 저는 잘하지는 못했으면 저도 유격수 주수입니다. 아, 그래요? 아, 위예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예, 유격수 네, 유격수였군요. 네. 천보송 씨가 유격수였다. 눈여보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야구서부터 쭉 볼 때부터는 위혈 받지 않습니까?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네. 포지션만 유격수입니다. 네. 1그룹 볼, 아, 1그룹 파울, 최현석 선수.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2구는 파울볼이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한양대학교는 대타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2구 좌익수 방면. 아, 이거 빗말이었어요. 뚝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또 최현성 안타 쳤습니다. 유격수 뒤에 떨어지는 안타 치는 최현성 선수. 노아웃에 또 주자가 나왔는데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그리고 6회까지 따지면 다섯 번째 맞이하는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그 행운의 안타. 네. 잘 빗맞은 안타가 행운의 안타가 됐는데 이대로 그냥 행운을 얻어가지고 2, 3점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타자 고우성 선수 파울. 오늘 3타수 안타. 네 번째 타석. 어제는 4타수 안타. 자, 우리 이거 시청자 여러분도 계시고 네. 여기 와 계신 한양대학교 팬들도 있으니까 네. 지더라도 악착같이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야구 선수답게 끝까지 네. 따라가서 리그전이니까 뭐 패도 1패입니다. 네, 그렇긴 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아 이거 안 치려고 그랬는데 파울. 자, 이래서 투 스트라이크 노볼. 노볼 투 스트라이크. 점수 차이가 나면 이제 벤치나 또 네. 선수들도 조건심을 내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점수를 내려고 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쁜 볼에 타자가 쓰면 네, 속고 그렇죠. 승부를 하게 되는데 네. 차분하게 자기 할 것을 하고 기다릴 땐 기다리고 좋은 볼만 쉽지 않습니다만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또 빗맞는데요. 빗맞았죠. 그리고 엉덩이가 빠졌어요. 좌익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아, 쉽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기범 선수가 처리. 그래서 원아웃 됐습니다. 아, 타선이 이어질 못하네요. 다음은 3번 타자 이창엽 선수 나왔습니다. 어제는 2타수 2안타. 오늘은 현재 3타석 2타수 무안타. 투수 임양섭 지금 7회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왼손 타자가 참 유리한 거는 1루 안나 있으면 1루수가 그 주자를 잡기 위해서 그 기습 번트 파울. 네. 난날 잡기 위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겨야 되는데 네. 당겨야 진루타도 되고 또 라인탑에 네. 우리사업 안타도 1, 3루가 되고 네. 이래서 왼쪽 타자가 유리하다는데 네. 그 장점을 못 살리고 네. 길리사도 못 내고 그렇죠. 아쉬운 사업을 했습니다. 이창엽 선수 1루자 뜁니다. 잡아서 1회 롱백 태그 아웃입니다. 아, 안 되네요. 한양대학교. 아, 지금 포수 김기담 선수가 멋지게 1회 잘 던져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투아웃의 주자는 없어졌습니다. 한양대학교 투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태그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2루심은 오늘 임용석 씨입니다. 투아웃의 주자 없이 이창엽 선수 3구 헛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골드 포스도 아주 그 송구도 좋고 네, 김기담 선수 네, 4학년인데 네. 이 선수도 또한 뭐, 프로팀에서 많이 그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바깥쪽 몸쪽 볼입니다.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이창입은 오늘 처음이라서 3루수 쪽 땅볼, 두 번째 수 드라가웃, 세 번째 페이스온 볼스, 네 번째 타석입니다. 3, 4, 5분을 이어지는 타수, 6대행이니까 단독 스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또 걷어올렸어요. 빗맞게 냈더라도 너무 높이 떴습니다. 유격수가 와서 잡았습니다. 김길중 선수가 처리했으리 아웃 됐습니다. 7회 초 한양대학교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제 7회 말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5번 타자 이기범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자, 이제 7회 말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5번 타자 이기범, 6번의 강준혁, 7번의 김기담 선수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선두 타자 5번 타자 좌익수 이기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석 2타수 1타 지금 네 번째 타석. 투수는 전효배 원볼. 주심은 이상현 씨. 전업의 투수가 지금 5회, 6회, 7회를 지금 막고 있는데 네, 무실점을 막았어요. 네. 한양대학교 따라가셔야 되는데 1, 2점이라도 네. 좀 아쉽네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 전업의 선수는 4회부터 나와서 던지고 있는데 자책점은 한 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득점을 내주었습니다만 석점은 김상엽 선수의 자책점이었고요. 4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직구 하나 들어왔네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기범 5번 타자. 바울 처음 올라왔을 때보다는 좀 자꾸 이렇게 던짐으로 해소하면서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것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입의 소수가 그래요. 그 4회만 지금 위기 때 남아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5회 안타나 6회 안타나 계속해서 두 개 유격수 정면 잡았습니다. 이창엽 원아웃 됐습니다. 유격수 땅볼 아웃하는 이기범 선수. 어떻게 보면은 큰 것도 한양대학교는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6대 0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한 홈런 하나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홈런 쳤던 강준혁 선수 네, 나왔습니다. 앞타석에 홈런을 쳤죠. 네, 1학년 선수 강준혁 선수. 오늘 3타수 2안타, 어제는 3타수 1안타. 초구! 높이 떴습니다. 자, 중교수 방면에 뜬 공 권순덕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이제 많은 점수를 앞서가니까 이제 후입 배팅 하듯이 네. 공격 템포가 빨라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투아웃의 주제 없이 다음은 7번 타자 김기담. 1학년 선수인데 저 홈런도 쳤지만은 네. 김무궁 감독이 잘 이렇게 따듬은 그런 선수를 보네요. 네, 그렇네요. 김기담 7번 타자. 특히 또 대학교 야구에서는 일량윤 선수가 저도 네. 대학 감독했습니다만 일량윤 선수가 저기 타석에서 네. 마음 놓고 스윙할 수 있게 쉽지 않은데 네. 예. 김기담 오늘 3루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학년들이 시합을 못 나가고 네. 일량이 나가고 이렇게 저학년 일량이 나가면
그 자체만 해도 일락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네. 그 제 실력을 발휘 못 하는데 아주 홈런도 치고. 네. 강중수. 대학교가 이제 1, 2, 3, 4학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1학년이 주전으로 들어오면은 참 그 네. 선배들 눈치 보이겠어요. 네. 많이 그 보죠. 왜냐하면 네. 3, 4학년들은 이제 자기한테 그 뭐 프로에 진출하든가 예, 이제 뭐, 취업이라든가 뭐, 예, 취업이나 그게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투볼 투스트라이. 그 자리를 갖다 1학년한테 뺏긴다는 거. 네. 자, 유격수 잡았습니다. 이창엽 1루에 아웃입니다. 유격수 땅볼 아웃하는 김기담 3아웃 3자 범태. 자, 전입의 뭐, 선수가 잘 던지네요. 예, 아주 피투수도 좋고 또 네. 뭐 자꾸 오늘 이창엽 선수 공격력은 또 미흡한데 네. 저 지금 수비를 칭찬 안 해줄 수 없네요. 아주 네. 안정되게 원래 그 잘하는 선수 수비를 하는 거는 자기 앞에 타구를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그게 네.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화인 플레이는 뭐 1년에 몇 개 나오지 않고 네. 오늘은 뭐 이창엽 선수가 화인 플레이도 하고 앞에 플레이를 네. 아주 좀 정확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8회 초 한양대학교 공기로 들어갑니다. 4번 타자 김정인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받아가신 골드캡 마음 받아가실 거죠? 네. 야, 연장 근무, 야. 야, 연장 근무, 연장 근무, 수강 나오나? 안 가라고 왔겠어요. 우리 어디야? 여기 있겠냐? 아, 근데, 뭐, 작년에는 원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학 야구하는 게 좀 낫네. 말하는 게 계속. 그거 못하려고. 반대는 뭐야 6대0 깨졌어? 아 점수는 네 점수는 6대0 주제는 한양대학교 이제 8회 초 공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김종인 선수로 시작되는데 1구는 헛스윙 원나침 한양대학교는 이제 공격할 기회가 8회 9회 두 회만이 남았습니다. 김종인은 처음이라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고 두 번째는 베이스원 볼스로 출루 세 번째는 이르방의 땅볼 지금 네 번째 타석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 투수는 임양섭 아 이거 완투 태세 들어가네요. 네, 임양섭 투수가 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뭐 슬로블로든지 따가 뭐 자유자재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볼을 던지고 있는데 네. 투수가 점 차이가 많이 나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공들을 많이 네, 던져볼 수가 있죠. 투볼 원스트라이 투볼 투스트라이 뭐 지금 두산의 그 유희관 선수를 볼 수 네. 있는 그런 네. 느린 예, 공을 던지는 유희관 선수 네. 비슷한 그런 북을 하고 있습니다. 임양섭 선수 예, 빠른 볼 아닌데 아 이거 뭐야 헛스윙 스트라이크다는 김종인 또 나쁜 볼로 유인공 네, 그렇죠. 예. 전 많이 벗어난 유인공인데 근데 거의 그 홈플레이트 바로 앞에까지는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네. 요합전에 이제 원볼 투볼 원스트라이크 직구를 네. 놓쳐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5번 타자 오홍진 포수입니다. 1구 원볼. 오홍진은 3타수 무안타. 빠른 볼은 없지만은 임양 선수 그게. 예, 투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타자를 요리할 줄 아는 네. 피자 마운드에서 사올 줄 아는 네. 예, 그런 흔히 이야기하죠. 투볼 아, 자신 있어요. 오늘 예. 뭐 안타 지금 6개를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다 산발이었고 투볼 서울대학교 오늘 한양대학교니까 아마 고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 네.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자 좌중에 뚝 떨어지는 안타 아, 오홍진 선수가 나갔습니다. 오홍진 안타 쳤습니다. 좌중에 떨어지는 안타. 원홈 세입자는 1루. 팀 7호 안타가 나오고 있는 한양대학교. 좌중간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저 고려대학교는 10안타에 6점. 네. 한전대학교 7안타에 지금 0점이에요. 예, 예, 제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예. 주말 되니까 어제 오늘 이틀하고 또 이제 엿새 쉬고 닷새 예. 쉬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감독도로 쓰는데 네. 다음 토요일날은 또 이제 한전대학교 에이스가 나오게 그렇죠. 되겠죠. 네. 노태성 상은 예. 최재형 선수 나올 예. 수 있죠. 22일 경기가 되겠는데 자 좌측에 또 파울입니다. 아 22일 한양대학은 동대학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은 금대학을 맞이하고 한편 고려대학교는 아 22일 경기에서 연세대학을 만나는군요. 아 그리고 고려대학은 그 다음날은 이제 동대학을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투어라싱 아, 위험한데요. 아, 이게 볼이 됐어요. 자, 아까워하는 임양섭 투수. 이 변화구를 뭐 많이 던지는 투수가 저렇게 네. 그 변화구를 네. 직구로는 아주 빠르진 않지만 아주 뭐 한양대 선수들 공략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변화구 오죠? 자, 좌측에 정면 됐습니다. 좌익수 김 이기범 선수가 조립돼서 투아웃 됐습니다. 멀리 날아갔네요. 투아웃색 예. 주자는 그대로 1루. 다음은 7번 타자 오재호 선수. 멀리 날아가는 것. 네, 박선수 아주 네. 제대로 맞았는데 조금 비게 맞았어요. 네. 네. 아 고명신 선수가 이 자리에 나오는군요. 어 고명신 선수. 베타 오재호 선수 빠지고. 네. 수비에 들어섰었거든요 이 선수가요. 원나징. 한양대학교 고명신 선수입니다. 수비 2루수에 들어와서 활약을 했습니다. 아 이거 정면 병사 코스 아 투아웃이죠. 그대로 던져서 아웃됐습니다. 고명신 유격당 볼 아웃입니다. 자 이래서 3아웃 됐습니다. 8회 초 한양대학교 득점 없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잘루 1루였습니다. 아 8회 말 고려대학교 공격 지금 많은 점수를 앞서가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 경기에서는 마지막 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8회 말 공격은 8번 타자 김대한 선수부터 시작되는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017 전국대학야구 주말 리그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여기는 다시 횡성군에 있는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입니다. 아, 1구장입니다.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김대한 선수부터 시작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지명 타자입니다. 초구 원나싱 오늘 3타수 2안타죠. 네, 네 2안타 잘 쳤어요. 예. 이게 행군이 이제 유격수 앞에 안타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김대한 선수 바깥쪽에 변하고 뭐 전입에도 오늘 잘 끌어가고 있어요. 네. 갈수록 안정을 찾고 네. 있습니다. 다음 대회부터는 다음 주 뭐 이럴 때부터 선발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오늘 던지는 투구로 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김기덕 감독이 투수 출신이니까요. 아, 네. 뭐 투수는 조금 저 자신있게 네. 또 잘 가르치겠다고 보고 떴습니다. 파울 3루 쪽 두 볼 투 스트라이크
김대한 선수 8번 타자. 프로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이 뭐 포수 출신이다, 네, 투수 출신이다 하면은 그 팀은 조금 그 감독이 하는 포지션, 출신 감독이 하는, 네, 그 포지션이 좀 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눈이 아무래도 있지 않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뭐, 아, 볼. 두산의 김인식 감독 항상, 네, 그 두산의 투수가 자꾸 이제 좋은 그 투수가 배출되듯이. 그렇죠. 3볼 투 스트라이크. 또 김영훈 감독은 또 포수 출신이니까 포수들이, 네, 좋은 포수를 자꾸 나오는 거죠. 아, 베이스원 폴스. 자, 이 무사히 주장을 하는데 한 점만 고려다킨 내면 돼요. 그러면 경기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대주자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김대한 선수 자리에 네, 대주자 나갔죠. 52번 선수가 나갔군요. 윤용호 선수가 대주자로 나갔습니다. 핀치 러너는 윤용호 선수. 무사히 주자 1루 김길중 9번 타자. 한 점 내고 경기 끝내겠다 이거죠. 글쎄, 네, 김호은 감독이 냉정하네요. 네. 이제 또 6대0 같은 뭐 좀 느슨하게, 네, 또 거기 날라도 또 주루프에 이어서 할게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뭐 마음으로 접기에도 사실은 라이벌 팀 아닙니까? 네, 예, 야구에 이제 전투 오래된 팀이고. 아마 그 안 되죠. 아, 주자 뛴대요. 그리고 쳤습니다. 3루 땅볼 1루에 던져서 아웃됐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예, 나이, 네, 저 아직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양 팀이, 네, 아마 골드 게임성은 패는 이런 거는 두 팀 다 아주 이게 조금 기분 좋고 진 조금 너무 기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보기도 그런데 자 원아웃 자 2루 지금은 초구의 히트핸드를 걸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타트가 무척 빨라서 조금 김기덕 감독 기분이 좀 상할 겁니다. 6대0인데 1번 타자 최수현 선수. 또 김한근 감독이 쭉 지휘를 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지 않습니까? 대학 감독은, 예, 이제 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기덕 감독이 물려받았는데요. 아주 김한근 감독이 또 우승도 했었고. 그렇죠. 네. 좋은 이 선수들 많이 그 지도를 하고, 네, 이어받은 김기덕 감독도. 김영은 투수코치가 올라와서 뭐 바꾸고 그럴 사만 바꾸려고 투수 하나가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존심 싸움이죠. 이럴 때 그래? 한 점을 내려고 그래? 그럼 우리도 막강 투수를 동원해서 막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8회 말입니다. 고려대학교 공격 그대로 전유배 선수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지금 상황은 한양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조금 좀 델리케이트한 상황이, 예, 되고 있는데, 예, 한 점 싸움이 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역시 아마추어니까, 네, 대학 야구니까 왼손 타자들이 쭉 지금 1, 2, 3번 나오고 있는데, 네, 왼손 투수가 지금 준비를 안 하네요. 네. 프로 같으면 뭐 바로, 네, 바로 왼손 타자의 왼손, 네, 뭐 이렇게 그 확률 야구를 하는데, 네, 대학교는 역시 선수도 부족하고, 네, 우익수를 바꾸네요. 수비를. 네. 권순덕 선수, 9번 선수. 권순덕 선수가 한양대학교, 네, 네, 1학년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김종인 그 우익수를, 네, 이제 여기서 점수 주면 끝난다 싶으니까, 네, 그냥 외야수 전인 수비하고 있는데, 네, 가운데 돌았습니다. 원볼 버스트라이크. 이때 이제 김호근 감독이나 물론 김호근 감독이 선배죠. 예. 네. 자존심 싸움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왼손 타자인데, 네, 지금 우익수가 너무 앞에 와 있어서 많이 전진하고, 예, 있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저 우익수 킬 넘기면은 끝내기 안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너무 전진한, 예, 그런 느낌을 받네요. 충분하게 타구를 보고 앞으로 그 달려와도 달려 대시해가지고. 홈에 성공이 되니까 너무, 네, 앞 수비는 위험하죠. 원볼 투 스트라이크 퉁 밀었습니다. 마블 근데 이거 주자는 윤용호. 예, 근데 최수현 선수 계속 타구가 계속, 네, 자유수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우익수가 앞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잡아당겨도 멀리 안 간다. 네, 좌익수도 굉장히 앞이 수비하고 있는데. 1회 견제. 최수현 1번 타자. 원아웃의 주자 2루 고려대학교 스코어링 포지션. 바울 원볼 투스락에서 이제 5구를 맞습니다. 최수현 선수 오늘 4타수 2안타, 그 다음에 김하민 선수도 3타수 1안타. 네. 1, 2, 3, 4. 네. 4번 타자만 안타 없고 지금 다 안타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9번 타순하고. 또 대학 야구에서 네. 강호 연대 고대를 연속으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힘들다고 보더라도. 네. 골드게임 팬은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자, 2볼 2스트라이크. 고대는 그 대진표가 좀 좋죠. 어제 서울대학교 오늘 한양. 그렇죠. 한양대학교도 어제 연대 오늘 뭐 서울대학교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2연승을 달릴 텐데. 행운이에요. 네. 투볼 투스라이. 아, 또 많이 벗어나네요. 3볼 투스라이. 7구를 맞게 되는 1번 투자 최수현. 중간 게스트 투수니까 네. 아마 이 본 게임에서 저렇게 오래 던지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네. 게임 수도 적고 이러니까. 4회부터 던졌거든요. 네. 노하우스는 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4회부터 계속 4, 네. 5, 6, 7, 8, 네. 5회째 던지는 거예요. 조금 지쳐있죠. 네. 제구력이 안 되는 거죠. 떴는데요. 네, 유격수 이창엽 잡았습니다. 자,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 다음은 2번 타자 김하민 선수. 아, 오늘 이제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2번 타자 4학년 선수. 어제 5타수 3안타. 아, 그런데 오늘은 처음에 좌익수 방면 등공, 두 번째 2루 방면 땅볼, 세 번째 희생플라이로 타점, 중계수 방면, 네 번째 우전 안타, 그리고 도루가 있었던 김하민 선수. 다섯 번째 타석 김하민. 원볼. 뭐 전 호흡의 선수 기압도 여기까지 소리 들리는데요. 기압 소리가 네.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네. 던지고 보기 좋습니다. 전 호흡의 투수입니다. 팀이 제가 있는데 열심히 투수 던지고 있습니다. 원볼. 아, 지금 오래 걸리죠. 네. 인상고등학교 출신의 전협의 선수입니다. 신생팀에서 저런 투수 나오기 좀 어렵죠. 네, 그렇죠. 네. 자, 원볼. 아, 네, 몸에 맞을 뻔했죠. 맞았나요? 네, 몸에 맞았습니다. 네, 아, 많이 아프겠는데요. 다리 쪽에, 물론 저 레그가드가 있긴 있었는데. 네. 아픈 부위에 맞았습니다. 네, 뭘까요? 아, 네, 바로 복숭아뼈 다리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네. 이래서 힙바이 피치볼이 됐습니다. 아, 투아웃의 주자 2루와 1루가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김원욱 3번 타자인데, 네. 제일 전협의 선수가 싫어하는 선수죠. 네. 큰 무상이 없어야 되겠는데. 네. 김하민 선수가 2루수인데, 아, 나갑니다. 네. 자, 이래서 주자 1루와 1루. 이 고려대학교 김원 감독 그리고 연세대학교 두 팀 모두 다음 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연고전, 고연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군요. 다른 데한테는 저도 좋다. 근데 여기는 지면 안 된다는 예, 이제 두 학교의 상관입니까? 예, 양팀은 영원한 그러면 라이벌이죠. 라이벌. 네. 그렇게 이렇게 형성해서 그 두 팀이 라이벌전을 네. 볼 수 있다는 것. 네. 아, 결국 김원욱 선수가 나오니까 투수를 교체합니다. 에, 김원욱 선수한테 전효배 선수가 이제 심적으로 좀 몰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개수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투수가 바뀝니다. 역시 이제 왼손 투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원 투수가 나왔습니다. 최성원 선수, 3할의 선수가 나오네요. 투수는 3할의 선수 최성원 선수, 왼손 투수입니다. 덕수고등학교 출신의 최성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투수 왼손 최성원. 이때도 이 선수도 역시 이제 덕수에 있을 때 우승을 거둘 때 정대에서 우승을 거둘 때 이제 소속된 선수인데 주전으로는 뛴 기억이 제가 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대학에 와서 많이 성장할 수 있죠. 네. 왼손 투수 최성원. 일종의 이제 마무리 격으로 나왔는데 왼손 이 김원욱 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는 김상엽 선발 투수 4회까지 던졌고 이어서 전효배 그리고 세 번째 투수 최소원 투수가 나왔습니다. 타석에는 중견수인 김원욱 3번 타자 오늘 4번 나와서 2개의 매수원 볼수 그리고 중전 안타 3루 땅볼이 있습니다. 투하수의자 1루와 1루 1그런 볼. 근데 왼손 타자로서 꼭 왼손 투수 기용은 좀 저는 중계하면서도 가끔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 왼손 타자들이 왼손 투수 또 왼손 투수가 귀하다 보니까 네. 자꾸 눈에 익지 않으니까 자꾸 저 기용들을 예, 하죠. 불편해 네. 하는데 네. 역시 또 성적도 또 보면은 왼손 타자의 왼손 투수가 좋긴 좋아요. 이길 수 있어요. 네, 네. 확률적으로 야구로 가면 확률적이니까 네. 그래서. 뭐 프로나 아마추어 감독들이 이제 그렇게 이런 그 하는 거죠 방법을. 그런데 이제 무조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때는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벗어나죠. 지금도 네. 이제 아마 지금 투수가 자투수지만 네. 좀 감독이 믿음이 있으면 일찍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네. 마지막 투수가 지쳐 있고 전현비 투수가 그렇죠. 공도 한 7, 8, 10개 던졌고 왼손 타자의 네. 왼손 투수를 냈는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수가 힘이 있어야죠 왼쪽 네. 투수라도 네 벗어났잖아요 네. 자 3볼 1스트라이크 그러면 그 다음에는 4번 타자 오른, 네. 오른손 투수인데 그게 네. 또 투수를 바꿔야 되는데 또 바꿔야 되나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지켜볼 일입니다 5구 네 벗어나죠 베이스원 볼스 오늘 배수원 볼수 세 개째 의든하고 있는 김원욱 투수입니다. 김원욱 선수입니다. 자 만루가 됐고 4번 타자 김규남 선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경기가 끝날지 네 그렇죠. 또 이제 오른손 투수나 나오겠죠. 네. 뭐 인생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야구는 또 뭐 특히 인생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뜻대로 안 되죠. 감독 네. 뜻대로 되면은 네. 이 대타나 투수 교체에서 탁탁 맞아 들어가면은 네. 뭐 백전백승 하는데 그렇죠. 지금 자 10번 달구는 예. 뭐 그래도 그 고대는 감독 의중들 잘 풀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점 차이가 네. 6대 0이고 네. 지금은 이제 한양대학교는 타격이나 투수에서도 김기덕 감독님 마음대로 선수들이 잘 안 따라주는 거죠. 네. 네. 결국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야구를. 그럼요. 네. 2학년 선수 김승규 네. 선수가 나왔습니다. 광주진흥고등학교 출신. 지금 이제 한양대학에서 마지막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어를 해보는 거고 네. 고등학교 마지막 1점 내면 골드게임 승리를 하는 게 네. 있고 또 한양대학교는 저도 골드게임 팬이 네. 되겠다 네 그렇죠 그런 지금 기싸움 네. 벌어지고 있는데 네. 뭐 실제는 뭐 이기든 지든 1패 1승입니다만 네. 내용면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희덕 감독으로서는 아니 이게 금년 최선을 다해보는 예. 텐데 아 골드게임 편하니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구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배구 중계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배구 중계 때 지금은 이제 25점제입니다만 예전 사이드아웃 15점제일 때 15-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팀일 때 나와요 참 이상해요 1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나식 저 투수가 지금 체격은 작은데 아주 네. 제구력이 뛰어나네요. 네. 광주 진흥고등학교 출신의 2학년 선수 김성규. 원나싱. 낮은 볼, 원스레 원볼.
아, 뭐 밀어내기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공을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선수들한테 이제 요구할 때 네. 공격적인 거, 타격도 네. 공격적인 게 초부터 승부를 해야 세 분의 기회가 있는 거고 네. 돌리지 않으면 좋은 타고 나오지 않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감독 코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공격적인 거. 네. 투수도 공격적으로 네. 칠려면 치라 네. 승부하는 그런 그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을 때 자기가 만약에 그 잘 안 될 때 네. 도망가다가 맞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자기 좋은 볼 가지고 있는데 네. 쳐보라 할 수 있겠지. 그럼요. 투수가 항상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확률적으로 타자는 3할에 네. 보십시오. 자, 3탄 볼 잡아서 1회에서 오고 1회에서 아웃 됐습니다. 김일암 선수. 네. 예, 지금 그 지금 단행된 마지막 온 저 우리 선수. 네. 김규람 선수가 지금 김기남, 네, 그리고 김성규 투수는 네. 공격적으로 가니까 좋은 네. 저 카운터에서 그렇죠. 잡을 본타 잡을 수 있는 네. 기회는 자꾸 도망가면은 그러면 밀어내기 예, 밀어내기 되고 네. 또 좋은 볼 던지다 보면 몰력이 되고 네. 좋은 타구를 맞게 되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네. 감독 의중대로 이런 게 이제 감독이 좀 시원하죠. 네. 지더라도 아, 일단 골키퍼는 위원했습니다. 예. 자 이제 9회 초 한양대학교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9회 초 한양대학교 마지막 공격은 이제 대타부터 이제 고용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용이 되네요. 김성규 선수는 또 이제 김기덕 감독한테 아 중간 중간 계속 그렇죠. 마무리에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하는 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게임을 치더라도 조롱 선수를 발굴하고 네. 감독이 감독한테 믿음을 주면은 네. 다음 게임에 또 당판이 되고. 이 김성규 선수가 밤에 김기담 선수 좀 기다린 면이 있었었거든요. 예. 4번 타자면은 김성규 선수가 예,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은 예. 쳐야죠. 딱 한 번 공격해서 네. 3루 땅볼을 했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좋은 이 네.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충재 선수 나와서 1구 스윙 허쳤습니다. 대타 이충재 선수. 근데 그 고대 선수들도 초구를 공격하고 한대도 초구를 공격했는데 한양대학 선수들은 자꾸 볼을 네. 이렇게 공격하게 되고 지금 고대 선수들은 자꾸 그 좋은 볼을 네.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타가 많이 나고 저 기타 많이 나오는데 임양섭 선수가 만투를 하는 만투를 네. 어제 한양대학교는 최채영 선수가 만투를 했는데 예. 아 빗말이면서 안타 뚝 떨어지는 안타 됩니다. 우전 안타 만드는 이충재 선수 대타 기용 성공. 아니 아닙니다. 계속 이창렬 선수 공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어 이충재 지금 신철인 선수가 남았는데 신철한 선수. 네. 지금 대타네요. 신철한 선수. 9번 타자 신철한. 자 1회는 이충재 선수 나가 있습니다. 대타 이충재 나가 있고 지금 타석에도 역시 계속 대타입니다. 신철한 선수 남았습니다. 원나싱 2구 헛스윙 투나싱. 이제 뭐 임양섭 투수의 경우는 부담 없죠. 예, 이긴 경기다. 예. 네. 이제 자책점만 막아야 되겠다. 바깥쪽 벗어난 볼. 그래도 구위가 꾸준히 유지를 해주네요. 네. 그렇게 뭐 전력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 아닙니까? 예, 제구력 투수는 이렇게 완투할 수 있고. 네. 파울. 1학년 선수인데 네. 이렇게 좀 신철한 선수 예, 네. 좋은 타구를 해서 감독분에 들어서 다음 게임에 다음 경기로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구 아 위험했죠. 네, 합스윙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무사의 주자 1루 뭐 여기서는 한양대학교 뭐 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주자 그렇죠. 마서 네. 6점 차 야구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 아 이건 손에서 약간 빠진 감이 있었네요. 쓰리볼 투스트라이크. 투수 임양섭. 투스트라이크 투볼의 변화구. 요번에 네. 이제 투수리에서 뭘 던질지. 아 네. 비선 볼수. 아 주자 모아지는데요. 노아우 세자 1와 1루.
다음은 1번 타자 최현성. 대타 성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는 이제 다시 나옵니다. 최현성 선수 남았습니다. 볼 이제 1번, 1, 2, 3, 4, 5번에서 오늘 한양대학교는 안 터져줬거든요. 예, 그래서 중심 타선에서 네. 이제 그 자기들이 그 맡은 몫을 해줘야 팀이 이길 수 있고 또 게임이 잘 풀리는데 네. 지금 한양대학교는 막히고 있습니다. 1, 2, 3, 4에서. 무사의 주자 1루와 1루. 1번 타자 최현성. 초구 아 볼 원볼. 자 안타가 하나 있는데. 네. 이번엔 참 중요한 산수인데. 2구 투볼 조금씩 벗어나나요? 네. 초반 위에는 아직 위기가 없었는데. 네. 마지막 구에 조금 많이 지쳐 있고. 그러면은 고려대학교 김호 감독도 마무리 투입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준비를 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똑같은 코스트 이번엔 스트라이. 그래서 투볼 원 스트라이. 투수 임양섭. 삼각 코스 역동작 잡았습니다. 3루 송구 아 세이브입니다. 올 세이브. 필더 초이스 야 선택. 자 말루입니다. 6대 0 뒤지는 한양대학교가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지금 분발합니다. 잘 치고 잘 잡았죠. 네. 아주 그 김길중 네. 선수 유격수 그리고 다이빙, 선택도 3루 잘했어요. 네, 다이빙 캐치해서. 네. 네, 이 중재 선수가 3루까지 잘 뛰어왔네요. 자, 이제는 말루고 네. 투수 바꾸죠. 어쩔 수 없죠. 예, 잘 던졌어요. 네, 뭐 이기는 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서 점수를 많이 내 주면은 20번 선수 고려대학교 네. 아, 문지훈 4학년 선수가 나오는군요. 문지훈 선수 나오겠습니다. 뭐 어제 서울대학교 하고 네. 오늘 한양대학교 하는데 오늘 고려대는 투수 1, 2, 3, 4번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문지훈 투수가 나왔습니다. 아 쉽게 안 끝내주는군요. 네, 그렇죠. 한양대학교도 그 이대로 그냥 완봉패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일단 무사의 주자가 말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구에서 제가 보더라도 무사의 주자 말로 또 왜 덜 점수 못 냅니까? 네. 그때 감독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게 노아웃의 말로는 점수들이 안 나요. 그러나 원아웃이나 투아웃의 말 때는 점수가 오히려 많이 나고. 네, 그 점차이 나고 노아웃 말로니까 수비들이 이제 정상 수비를 하니까. 네. 그 전진 수비를 하면. 뭐 타구가 안타 될 확률이 많은데 네. 이 저 점 차이가 6대 0이니까 이제 수비들이 다 정상 수비를 하니까 네. 참 대량 득점 하기 쉽지 않죠. 여기서 네. 이제 장타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6대 0이라도 네. 따라할 수 있죠. 네. 여기는 뭐 두 번만 나온다면 뭐 충분한 그렇죠. 한 4, 5점 그냥 쫓아가죠. 고우성 2번 타자. 예전에 지금 이제 나무 방망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대학 야구에 이제 알루미늄 방망이 쓸 때 5점 6점에도 보네포트 했어요. 그때는 뭐 좀 많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희생 번트 되면은 감독들이 욕 이긴 쪽 감독은 욕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이제는 이해를 됐는데 아주 과감합니다. 네. 그래서 네. 원볼에 변하고 네. 네.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수는 문지훈 볼 아웃공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참 그 좋은 볼 노려서 한번
고우성 타자인데 안타 있습니다. 이 상위 타선에서는 유리하게 안타를 쳤던 고우성 선수. 오늘 4타수 1안타 다섯 번째 타석에 고우성. 어제는 4타수 2안타. 아복적. 네, 빠지죠. 아까 그 한양대학교는 김성규 투수가 공격조 투수를 해가지고 투구를 해서 아니, 근데 잘 막았는데 만루에 저 6대 0이고 네, 근데 뭘 투볼 원 스트라이크인데 네. 변한 것 같은데 네,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 자기가 뭐 변하고 장점이든 변하고 승부합니다만은 네. 지금 그 또 대학 선수 이래서 자기 장점을 좀 그래도 변하고보다는 직구가 승부하기 저 자기 저 스트라이크 던지기 좋은 네. 볼인데 네. 어, 변화를 해서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 네.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 주자 말루 아 또 벗어나요 네 베이스온 볼스 밀어내깁니다. 자, 밀어내기 베이스온 볼스 한 점 만회 6대 1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섯 점. 그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한양대학교 박기진 투수 네. 왼손 투수는 도망을 다녔고 네. 그다음에 오른손 투수는 만루에 그냥 공격적으로 정면 승부를 했고 이겼고 이긴 네. 자기 유리한 카운트를 갖고 이, 네. 지금 고대 투수도 올라와서 저렇게 지금 빠른 볼 좋은 볼이 있는데 계속 네. 저렇게 해서 아웃 카운트를 줄여서 승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꾸 네. 난날 이렇게 내주면은 네. 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자, 주자는 계속해서 말로 이창엽 선수 1군 볼 2구 맞습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죠. 네. 좋은 볼이 있는데 네. 자꾸 변화구를 던지다 보니까 친다고 해서 안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멘탈 경기는 합니다만은 3할이다. 아, 잘 친다. 뭘 잘 쳐요? 10개 중에 7번은 아웃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야구는 저 투수는 저 무조건 7번 이기니까요. 네, 그럼요. 뭐 타자는 3할 것도 하늘이 주신 타자라 하는데 네. 그만큼 야구가 그렇게 재밌는 거 확률이 투수가 이길 수 있는데 네. 도망 다닐 필요 없거든요.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창엽 3번 타자 좋은 수비를 하고 있는데 타격도 한번 변하고 던졌는데 변하고죠. 네. 네. 뭐 지금 뭐 원볼 투수라니까 하나 던져야죠. 이게 투수다이 원볼에서 타자가 변하고 기다릴 때 직구로 승부했으면 아, 타자가 네. 불리한 카운트니까 긴장하고 네. 있으니까 좋은데 네.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건 투수다이 원볼의 변하고 네. 또 볼 이제 투된 투에 타자가 잘 보면 투수리 되면 투수가 또 몰리게 되죠. 그렇죠. 투수는 여기서 승부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안타입니다. 좌중간에 쭉 떨어집니다. 안타죠. 안타입니다. 자, 3자 홈에 들어오고 1루자도 3루 돌아서 홈에 들어옵니다. 홈인 2점 만회 6대 3 그리고 주자는 1루와 1루 이것이 뭐, 야구입니다. 예, 제가 뭐 이창민 선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수비를 잘한다고 네. 이 3문 타자답게 또 4학년답게 적지 않도록 쳐주네. 네. 그래서 지금 전 3대 0인데 네. 3대 0이죠. 6대 3이니까 3대 네, 6대 3 속점 차이요. 여기서 공만 주어 한몫 맞고 이러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말로 맞으면은 동점이에요. 그렇죠. 아, 뭐 6대 3인데 6대 2로 남아 있네요. 네. 3점이죠. 6대 3 안타수도 이제 10개씩 똑같아졌어요. 아, 그러면서 4번 타자 김종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4번 타자 김종인인데 여기 아, 야, 네, 대수 여기. 아까 그 예, 권순덕 예, 예. 선수가 들어왔었죠. 대수 그 네. 우이스의 대수 자리인데. 네. 1구 스트라이크.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격을 하든가 본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본드 될 의향도 없고 네. 칠 의향도 없고 카운트만 하나 잡혔는데 네. 아쉽네요. 권순덕 선수 오늘 첫 번째 타석입니다. 원나식. 아, 이거 필요 없는 공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변화구가 제거되게 안 되는데 네. 변화구를 던지는데 좀 빠른 볼 좋은 볼이 있는데 승부를 했으면 싶은데 원볼 또 변화구죠. 투볼 지금 타자는 대수비 나와서 대타로 나왔으니까 아주 첫 번째 타석인데 눈에 익지 않는데 자꾸 네. 이 나쁜 유인구를 던지니까 타자가 자신 있는데 유인구는 안 나가게 되죠. 그렇죠. 네.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4번 타자 권순덕 선수 오늘은 첫 번째 타수입니다. 예. 그지 이제 벤치에서 이 친구가 첫 번째 타석이 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타석에서 조금 많이 그 익숙치 않거든요. 네, 이거 뭡니까? 네. 자, 3볼 원스트라이크. 분명히 이 원래 4번 타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3볼 원스트라이크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지금 6대 3 수역점 차에서 역전도 노려볼 만하네요. 노아웃이거든요. 6점 차에서 지금 수업점 차로 좁혀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완스리에 네. 또 타자는 또 스윙을 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는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3볼 투 스트라이크. 제 6구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아, 거기서 그렇게 안드라든 변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도 말했습니다. 완스리에 공격을 해야죠. 네. 네. 3볼 원스트라이크 때. 예,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때 변하고 노리고 네. 6구만 기다려 스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참 아쉽습니다. 네. 원아웃의 주자 2루 1루. 또 3볼 2에서는 변하고를 그냥 네. 스윙도 못 해 보고 3진 나왔다. 오홍진 선수. 아, 와일드 피칭. 네. 자, 1루자 3루, 1루자 2루. 와일드 피칭으로 주자 3루 2루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기덕 감독은 아까 왜 괜히 그 4번 타자 김중일을 뺐을까? 네. 이게 그래서 네. 골든 게임 네, 그거 막으려고. 막으려고 네. 4번 타자를 뺐는데 네. 좀 아쉽고. 이렇게 역전 기회를 준 네. 정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덕 감독도 좋은 공부가 네.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르고요. 아직 네. 역전. 그럼요. 아직 모르죠. 헛스윙.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구를 인생에 많이 비유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끝까지 모르죠.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오홍진 5번 타자인데 5번 타자인데 오늘 4타수 1안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고대는 좀 공격적인데도 스트라이크를 공격하고 네. 한양대학교는 떴어요. 포수 파울플라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아, 오홍진 선수 포수 파울플라이로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6대 3인데요. 투아웃의 주자 3루 2루 두고 있고 다음은 박성현 선수가 나올 차례인데 여기서 코치가 올라오네요. 박성현 선수 오늘 아 3타수 2안타예요. 아 근데 바뀌었는데요. 아 바뀌지 않았군요. 네. 지금 저희들이 뭐 아마추어 대학 야구를 이제 중계를 하면서 네. 인생의 아주 고유한 인생에 비하는데 네. 지금 김기덕 감독은 초반에 1, 2점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럼요. 네. 또 고대도 다섯 번의 기회를 다 예. 놓쳤어요. 고대학교도 몇 점 도망갔으면 네. 안심을 했고 네. 또 한대도 1, 2점만 따라갔으면 역전 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을 남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다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빠른 공. 그렇죠. 공격적으로 피칭을 해야죠. 하면 확률적으로 7분을 이길 수 있는 투수 네.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타자는 또 공격 3번을 공격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나 뺏기고 2분밖에 안 남았죠. 네.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원 스트라이크 볼. 원 마드 볼. 아, 3루자 많이 들어서 들어갑니다. 지금 뭐 홈런이 아닌다면은 안타나면 두 점 그래도 6대 5거든요. 네, 투아웃이고 박신 선수가 지금 안타가 두 개 있어요. 네, 우중만의 안타 그리고 유격수 방문의 내야 안타. 스윙을 하고 있으니까 큰 것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원볼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볼 투볼 원스트라이크 박성현 3루수 좋은 볼 던지는데 네. 타자가 속지 않네요. 아주 치기 힘든 가운데서 밖으로 나가서 변하고 투볼 원스트라이크 아 좋은 거 들어오네요. 좋은 공이 있네요. 네.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9회에 들어와서 지금 아 투볼 투스트라이크. 아, 빈말이었습니다. 자, 이게 좌익수 앞에 뚝 떨어집니다. 안타입니다. 산루자, 2루자 모두 호민 두 점 만회 6대 5가 됐습니다. 한 점 차. 그리고 주자 동점 주자 나갔습니다. 박성현 아 김민덕 감독한테 우리 그 뉴스 게스트님이 많은 경험도 있고 경험 야구 준비를 하셨으니까 아까 4번 타자 네. 4번 타자 그 골드 게임편 안 당하려고 네. 대수를 했는데 네. 대수를 라이트를 바꿨는 우익수를 바꿨는 그게 김기덕 감독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왔어요. 만약에 네. 치게 된다면요. 그렇죠. 자, 6대 5 한 점 차. 투아웃의 입자는 1루고 하위 타선으로 들어갑니다. 고명산 선수인데 고명친 선수입니다. 1구는 스트라이크 원나싱. 또 대수비 들어온 이 타자인데 네. 또 투아웃인데 또 초구를 저렇게 대는 것도 기습본드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직접 보내버리는데 네. 최민아 수 6 땅볼이었어요. 지금 두 번째 타석인데 2구 몸쪽 뜹니다. 원볼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를 맞는 고명신 2학년 선수.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아 정말 알 수 없네. 6대 5. 오히려 이제 한타수도 한양대학이 11기로서 더 많이 쳤습니다. 4사구는 6개씩 똑같고요. 참 그 고려대학교는 아주 편하게 야구하다가 그렇죠. 마지막 저 한 점을 예, 못 내는 바람에 9회 전에 높습니다. 네, 3볼 1스트라이크. 이번에도 저런 자세는 뭐 아마추어니까 네. 기억에 프로에서 저런 경우 나오면 야다 맞아요. 기억에 봐주죠. 지금 네. 뭐 만약에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투스트라이크 투볼 되니까. 네. 또 지금도 네. 지금도 직불로를 쳐야 되는데 네. 타격에 또, 자신이 예. 일단은 없으니까 예. 자주 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기가 저학년 선수니까 자기가 네. 해결해야 되는데 뒤에 네. 자기 나가고 뒤타자한테 맺기 책임을 네. 돌려보내는데 6구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앞에 말씀했듯 스윙 한번 못해보고 그렇죠. 게임을 이제 져버리는데 네. 아쉽습니다. 6대 5로 고려대학교가 만족. 한양대학을 물리치고 뭐, 고려대학교는 팀, 이전 2승. 예, 두 팀 다 어찌 됐든 네. 간에 점수를 맞아주듯이 네. 이 종국 경기를 했습니다. 네. 좀 아쉽고 한양대학교에서는 그런 경기에 있습니다만 네. 또 어제 이겼고 네, 고도에 만나서 예, 좋은 경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도 마지막 9회에 좋은 경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경기에, 주를 기대할 예,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뭐 선수들도 많이 아쉬움을 느낄 겁니다. 네. 예. 고려대학교 대 한양대학교의 강팀끼리 대결 6대5로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래서 고려대학교는 이전 전승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이전 1승 1패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이곳 횡성에서 두 번째 경기 인하대학교 대 재능대학교 재능대학교 대 인하대학교 경기가 벌어집니다. 이 경기도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5분에 들어가죠. 어? 김치 먹어. 여기 있어. 5분 남은. 아 참 이게 오더가 안 들어오네. 아 여기 있어. 야 재능 대학이 얼마나 됐어? 집에 있는 학교를 끌어내지. 여기 재능 봉사로 왔어. 재능 봉사. 그래서 아, 난 아까 보는데 그걸 왜 봐? 어디 이게 누구 알참이? 꼴 오신다대. 아까 방송을 하고 중계를 내려보는데 소리 좀 못했어. 눈이 자꾸 들리더라. 어, 이거
마이크를 마이크 떨어지니까 여기 올려. 이거 딱 어떻게 보여? 안 들려도 안 들려. 열려고. 재능대 겸임 교수야. 겸임대도요. 선발도 원래 전문학도 아닌가 그래. 선발이 지금 잘못해놔가지고 이거 완전 연만 만들어가지고. 아직 몇 년 됐어 재능대학교? 어디에 있지 재능대학교? 이게 원래 대형 인천에 있는데 대원공전이 재능교육 대원. 대원. 대헌공전이라고. 대헌공전. 옛날에 공업전학으로. 재능재단에서 이걸 샀어요. 사서 재능교육 있잖아요. 재능 그래 재능기. 네 재능교육 그. 아 이거 때 저 현발이라 뭐 그냥 어떻게 저 돈 잘 된다고 좋다고 그랬다고. 장비 이전이라 되는지라 이거 양호학과잖아. 아 그래요? 양호학과. 양호학과. 아, 재능기의 저 감독 누구야? 김상진. 투수했던 상진이? 예, 이나든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수학은 재능대가 아이 맞죠? 재능 나이들 이거 보내주고 자막에서 재능대 그 로고 없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막 로고 다 빼고 거예요. 막 좋아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경기 도중에? 아 그래? 어느 대학이요? 응? 아 그래 어디까지 가서 한 거예요? 육춘환 들어가고 근데 육춘환이라고 이름이 누구나 이나대 현발 동기 육춘환이라고 육춘환 얄비야 그거 보잖아 이거 뭘 빨리 넣어 이나대 감독 요새 누구야? 알지 알지 아 그래